와, 과학이 이렇게 흥미로울 줄 누가 알았어? 오, 메시지다. 어, 안 돼. 진아 생일인 걸 까먹었네. 선물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주변에 있을 텐데. 좋은 시작이네. 이제 선물을 찾으면 돼. 우와! 아야! 야, 이 리본 쓸 수 있겠는데? 이거 나중에 아프겠다. 좋아, 창의력 발휘할 시간이야. 잘 되고 있어. 됐다, 근사해 보여. 근데 안에 뭘 넣을 수 있지? 인형? 어, 또 다른 인형? 딱 내가 필요하던 거. 아니야, 꽃! 이게 좋은 생각이네. 예쁘다. 이 벌들은 어디서 온 거지? 나 쏘였어! 위험한 건 안 할래. 이제 이게 좋은 생각이네. 장난하냐? 절대 안 돼! 어서 생각해. 오, 알겠다. 일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어. 평범한 공책으로 시작해. 뒷면 커버를 열어. 그리고 가장자리를 따라 얇은 줄에 접착제를 발라. 페이지 옆면과 하단을 따라 이렇게 해. 다음, 분홍색 리본이 한 줄 필요해. 접착제에 리본을 붙여. 페이지 하단을 따라 분홍색 리본 한 줄로 이걸 반복해. 일단 다 하고 나면 녹색 리본이 필요할 거야. 페이지 측면을 따라 녹색 리본 뒤를 붙여줘. 틈을 남기지 말고 나란히 둬. 이제 공책을 닫아. 분홍색 리본을 공책 위에 접어. 그런 다음 분홍색 리본 위아래로 녹색 리본을 넣어줘. 각 리본 가닥으로 공책 위로 끝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 격자 효과를 만들 수 있어. 다시 공책을 펼쳐봐. 그리고 페이지 제일 위에 접착제를 발라. 남은 리본을 커버 위로 접어 접착제에 붙여. 확실히 꾹 눌러줘. 다시 가장자리를 따라 접착제를 발라. 리본 윗부분에 말이야. 새 모서리에만 바르는 걸 기억해. 이제 접착제 위로 카드 한 장을 올려. 제자리에 고정되게 눌러줘. 자, 홈메이드 일기장이야. 진아가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 진아 생일 맞이할 준비가 됐어. 내가 줄 게 있어. 와우! 잘게 썬 종이. 고마워. 진짜? 상자 안을 봐. 어, 맞다. 고마워. 너가 최고야. 알아. 마법의 콩이 잔뜩 날아다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던데. 너 진짜로 살아있는 유니콘을 보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볼까? 이 색깔 좀 봐. 마법의 뿔은 어떻고? 무슨 일이지? 우와! 어? 여기가 어디지? 우리 옷 좀 봐. 내가 잘 받는 분홍색이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랑이야. 메디슨, 봐! 절마라는 건가요? 제 반짝이 예쁘죠? 그리고 더 멋진 챌린지도 준비했어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첫 번째 그림 챌린지는? 냐옹!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들은 너무 귀여워요. 우와!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죠. 어떤 고양이를 그려볼까? 야옹아, 가만히 있어봐. 정확하게 재볼까? 바로 이거지. 비율을 제대로 측정해야 해. 뭔가 부족한데? 아, 이거다. 털을 조금 떼서 구글 쓰길 잘했다. 이제 계산치를 볼까? 내 생각대로야. 애니가 도대체 뭐라는 거지? 결과가 나왔네? 그래, 바로 이거야. 과학은 이제 그만. 그림을 그려보자고. 벌써 끝났어? 결과를 보여주세요. 부끄러워 말고요.
에디슨 잘했어요. Could you please? 정말 잘 그렸다. 방법을 보여줄게. 영어 단어 cat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글자 위에 그림을 그려. 색을 더할 수도 있지. 얼굴도 까먹으면 안 돼. 줄무늬도 넣으면 멋질 거야. 이 인형이랑 닮은 것 같은데? 해전판을 돌려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하트야! 완벽한? 하나, 둘, 셋! 시작! 정말 멋져! 진짜 잘생겼지? 데이빗이잖아? 데이빗? 이거 어쩌지? 싸우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기요? 선택 여지가 없네. 짠! 이제 그렇게 멋지진 않죠? 미안해요. 내 거라고!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으악! 미소가 달라졌는데? 실망이야. 알았어요. 애니? 데이빗이다! 나 어때 보여? 어디? 하! 메롱! 안 보인다고? 어딨지? 마커가 사라졌잖아! 매디슨, 네가 가져갔어? 그러면 안 되죠. 도로 마커를 가져오세요. 못 움직이는 거야? 다시 가져갈게. 고마워. 하트 그리면 되는 거 맞지? 완벽한 하트를 그리려면 밖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를 사용해서 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하트 안에는 곡선을 그리세요. 여러 가지 색을 써도 돼요.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바깥선을 그리세요. 양쪽을 맞춰줘야겠죠? 입체 효과를 위해 흰색을 쓰면 3D 하트 완성! 얼음 땡! 전 아무것도 못 그렸는데요? 애니, 정말 멋지네요! 예쁘다! 마커는 미안하게 됐어.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난 데이빗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손을 그리려고요? 흥미롭군. 아, 알았다! 이것 보라고! 무슨 일이지? 아, 그냥 정전된 것 뿐이야. 이거 내 손 그림자인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훨씬 낫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밝아졌어요. 시작해볼까? 먼저 손을 따라 그려주세요. 이제 손을 귀여운 새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흰색 펜으로 색칠을 해주시고 날개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제 칠해도 좋아요. 발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하지? 어? 이건 아니야. 어쩌지? 생각이 안 나네. 하! 이거다! 도중 실패다.
이걸 내보자. 손을 이렇게 놓고 따라 그리세요. 그리고 귀여운 개로 변신. 더 이상 손처럼 보이지는 않죠? 저 거대한 효적 보세요. 그리고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시간 끝! 이 걸작품 좀 보시라고요.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엄청나네요. 오리도 정말 귀여워요. 훌륭하네요. 좋았어. 승자를 어떻게 고르지? 둘 다 멋진 그림인데? 심판도 두 명, 승자도 두 명. 저희 둘 다 이긴 거예요? 자, 이번 판도 준비됐죠? 아, 기린을 그려보죠. 어떻게 그리지?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자면서도 그릴 수 있어. 알았다. 머리를 이렇게 그려서 시작하고 선을 더 그리면. 알았다. 잠깐 간식 좀 먹고. 차가워라. 휴, 쇼핑몰이 엄청 크네. 하지만 필요한 영감은 얻었어. 먼저 이렇게 숫자를 써주세요. 이 기린 좀 보세요. 이건 백조예요. 아름다운 나비와 마지막으로 물고기까지. 이제 색칠을 해볼까? 귀엽죠? 이 백조 정말 우아하다. 물도 칠해야지. 분홍 나비도 예쁘다.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이젠 물고기 차례야. 자, 시간 다 됐어요. 전 동물 네 마리를 그렸어요. 당연히 기린도 그렸죠? 메디슨 최고예요. 애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속도가 영 안 나요. 끝. 흥미롭네요. 기린 다리가 참 가늘군요.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화가예요. 그리고 저, 유니콘에게 미소를 선물했죠? 와, 이 반짝이 좀 봐! 유니콘 안녕! 잠깐! 메디슨, 일어나! 왜? 우리가 유니콘 만나는 꿈을 꿨어? 너 괜찮아? 말이 되나? 진짜 같았는데? 파란 머리도 사라졌지? 그냥 다시 자야겠다. 어쩜 다시 꿈을 꿀지도 몰라. 꿈이라니까. 콘테스트 참가하실 분 모두 환영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저리 가요. 더러워. 우와, 바로 저거야. 누구 차지? 잠시만요, 제가 열게요. 발 조심하세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이 선전지 받아주세요. 가요. 이게 뭐지? 그림 그리기 콘테스트? 안 돼! 바람이 왜 부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오, 이게 뭐지? 그림 콘테스트? 고마워요. 이리 줘요. 찢어졌잖아요. 둘 다 참가하겠네요. 자, 그림 그릴 준비 됐나요? 준비 운동 삼아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요? 준비 운동 치고 과하네. 알았다. 여기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오, 귀여운 것. 으악, 싫어. 예쁜 것.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법을 기대하세요. 물감이 무지개로 변신하는 걸 보세요. 물감을 약간 짤게요. 짠! 됐어요. 거의요. 좋아요. 이걸 써봐요. 만족감이 들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하네요. 이제 테이프를 뗄게요. 깨끗한 선이 최고예요. 세 개의 직선을 만들어요. 완성! 도와줘서 고마워. 멋지죠? 괜찮네요. 날 봐요. 여기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예뻐. 가요.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해요. 재밌네. 당연하죠. 모두 보고 배워요. 색이 정말 예쁘죠?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봤죠? 나도 가끔 일을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래가 만들어져요. 이 화려한 색을 봐요. 짜잔! 솔직히 좀 멋있어. 이게 다가 아니죠. 춤추는 무지개 사람이에요. 개성 만점이죠. 어때요? 멋지죠? 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점. 좋아요. 챌린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허. 가젯. 알았죠? 가젯?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네. 귀엽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좋아요. 작동시켜볼까요? 시작! 네, 시작해요. 설마 그림을? 네, 정말 멋지죠? 마음껏 그려, 꼬마야. 예술가에겐 영감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어.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잠시 후면 완성할 거예요. 이 완벽한 선을 봐요. 세상에! 이건 안 돼! 로봇이 예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네. 가요. 거의 다 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모양을 몇 개 만들고 어디 보자. 조립을 하면 완성! 플라스틱과 전화기 그림만 있으면 짠! 그림을 그려요. 참 기발하죠? 임기응변의 재주가 필요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해. 누가 이겼죠? 당연히 나오미. 뭐라고요? 역시 창의성이 중요해. 바보 같은 로봇. 넌 쓰레기 통행이야. 알았지?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뭐? 나보고 그린 거야? 이걸 농담이라고 해? 완전 실망이야. 이번에 뭘까? 여기요. 알았어요. 다음은 종이접기. 휴. 종이접기? 알았어요.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사실은 집사가 줬어요. 난 비싼 종이가 더 좋아요. 금이면 더 좋겠죠? 더 비싸요. 우와, 이거 진짜야? 어서 시작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점점 뜨거워져. 우와, 금으로 변했어. 계속해야지. 들어가. 휴, 세상에. 그래, 효과가 있어. 환상적이야. 우와. 베티앙, 고마워요. 불공평해. 여기 어디 종이 없나? 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희들 맛을 보여줄까? 아휴, 다 구겨졌어. 나도 알거든요. 다리면 되지. 너무 오래 다리지 마세요. 새 것 같죠? 뭐야? 신경 끄자. 몇 번만 잘 접으면 특별한 걸로 변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곧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요. 종이를 접고 빈 곳에 그림을 그려요. 자, 됐어요. 글쎄요. 색칠 부탁해요. 이제 춤을 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건 못 이기겠어. 혹시 위쪽을 접고 반대쪽으로 또 접어요. 아래로 계속 접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해요.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작은 토끼를 그려요. 정말 귀엽죠? 작은 곰 친구도요. 귀엽죠? 색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좋아요. 이번에 동물 친구들, 색이 그림을 살려줘요. 마지막 하나.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요. 짜잔! 완성! 막상막하지만 발레리나 우승! 내 귀여운 작품은요? 이거 진짜 무섭다. 채널 좀 바꾸면 안 돼? 어? 이거 네가 여기 둔 거야?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게 대체 뭘까? 진짜 진주인가? 반짝거려. 매디슨, 이게 무슨 일이야? 으악! 이 옷은 어디서 나온 거지? 어? 뭔가 잡은 것 같은데? 나야 브라이언. 뭐, 나 맞겠지? 이 머리 좀 봐! 으악!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나요?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돌려볼까요? 그림 챌린지를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파란색이네요. 아, 고양이 진짜 좋아하는데. 달라크장! 어, 뭐지? 됐다! 어떻게 한 거지?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다. 우먼에? 너도 해봐. 난 뭐가 나오려나? 뭔가 느껴지는데? 으악! 진짜 고양이잖아! 아,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뭘 것 같아? 마시멜로라고 부르자. 그래. 난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아, 이걸로 고양이를 그릴 수 있겠어. 완벽한 판다를 그려보자. 그럼 모든 게 맞아떨어질 거야. 진짜 고양이가 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도형으로 고양이를 만들 수 있다니 멋지지? 색깔도 칠해야지. 다른 색도 칠하면 끝이다. 귀여워라. 그마 덕분이야. 우악, 우리 귀여운 애기. 마시멜로? 아무것도 안 그렸어? 정신이 팔려서. 그럼 고양이를 보여주세요. 이거 참 민망하네. 이게 제 작품이에요. 야옹. 정말 멋지고요. 고마워요. 브라이언은 필이 안 왔나봐요. 안락하자. 어? 마시멜로? 또 회전판을 돌려보죠. 뭘 그리게 될까요? 주황색이네. 이번 판은 서프라이즈예요. 이해가 안 되네. 저요! 저 알아요! 시대인 거죠? 아니요. 아, 알았다. 네, 브라이언? 차 맞죠? 아니에요. 유니콘이랍니다. 아, 저거 그릴 수 있어. 유니콘 물건이 엄청 많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에디슨이 왜 저러는 거지? 멋있죠? 자, 그럼 시작하세요. 유니콘이라 어렵지 않겠지? 멋진 색을 잔뜩 쓰면 되는 거라고. 플라스틱에서는 마커가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두 색을 칠하고 물을 약간 더하면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게 돼. 이때 위에 다른 종이를 올리면 멋진 타이다이 효과가 나지. 그럼 이 위에 뭘 그리든 마법같은 효과가 날 거야.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도 돼. 오히려 여러 색 사이에서 완전 튈 거라고. 멋진데? 벌써 다 됐나? 내 작품은 완벽해. 정말 그러네요. 너무 예뻐요. 메디슨은 어때요? 메디슨,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해서요. 전 아닌데요? 네, 알겠어요. 메디슨이 속상한가 보네. 내 그림 가질래? 유니콘은 다다익선이지. 착해라. 이번 판도 준비가 됐나요? 분홍색이라면 독수리예요. 잠깐만요. 뭐지?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걸까? 비닐암호인가? 한번 살펴볼까? 참 수수께끼네. 점심으로는 뭘 먹을까? 에디슨은 정말 열심히네. 손이 아파. 이거야. 이 점들은 독수리를 고정해둔 거야. 이제 색칠만 하면 된다. 속도를 올려야겠어. 멋진데? 이제 끝났다. 어? 딱 맞춰 완성했어.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고마워요.
전 자유롭게 그렸어요. 그리고 반짝거린다고요. 마음에 들어요? 인어공 주세요. 네. 연필 준비하세요. 뭘까요? 보라색이군요. 그렇다면 원숭이입니다. 준비됐죠? 원숭이를 그리라고? 꽤 잘하는데? 에? 원숭이를 따라하지 말고 그리세요. 뭐라는 거지? 메디, 나 좀 도와줄래? 그래, 어디 보자. 원숭이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우와, 넌 최고야. 이제 나도 그려야지. 어? 1분만 더요. 시간은 금이랍니다. 이거 다 제가 했어요. 잘 그렸죠? 제 건 이거예요. 둘이 꽤 비슷해 보이네.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다. 제 거예요. 정말요? 알았어요. 여기 제 그림이랍니다. 잘했어요. 회전판을 다시 돌려보죠. 준비됐나요? 노란색은 사각형입니다. 화이팅!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거 유치원 때 그려봤어. 와, 도형을 제대로 그리려나 본데? 난 다르게 할 거야. 이걸 써야지. 아주 재밌겠어. 한번 볼까요? 네모예요. 저게 무슨 모양이지? 익숙한데? 네모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와,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전지적이에요. 전 아직 이걸 안 접어서. 이제 좀 더 낫죠? 노력은 가상하네요. 에이, 고기다. 좀 보여줘. 진짜 쉬워. 이렇게 해봐. 이제 그린 선을 연결하면 도형처럼 보이기 시작하지? 우와. 여러분 모두 예술가의 자질이 있어요.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우와! 대체 무슨 일이었지? 모두에게 얘기를 해줘야겠어. 프라이언 건가? 눈을 못 떼겠네. 콘테스트 참가하실 분 모두 환영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저리 가요. 더러워. 우와, 바로 저거야. 누구 차지? 잠시만요, 제가 열게요. 발 조심하세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이 선전지 받아주세요. 가요. 이게 뭐지? 그림 그리기 콘테스트? 안 돼! 바람이 왜 부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오, 이게 뭐지? 그림 콘테스트? 고마워요. 이리 줘요. 찢어졌잖아요. 둘 다 참가하겠네요. 자, 그림 그릴 준비됐나요? 준비 운동 삼아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요? 준비 운동 치고 과하네. 알았다. 여기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오, 귀여운 것. 싫어!
예쁜 것.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법을 기대하세요. 물감이 무지개로 변신하는 걸 보세요. 물감을 약간 짤게요. 짠! 됐어요. 거의요. 좋아요. 이걸 써봐요. 만족감이 들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하네요. 이제 테이프를 뗄게요. 깨끗한 선이 최고예요. 세 개의 직선을 만들어요. 완성! 도와줘서 고마워. 멋지죠? 괜찮네요. 날 봐요. 여기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예뻐. 가요.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해요. 재미있네. 당연하죠. 모두 보고 배워요. 색이 정말 예쁘죠?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봤죠? 나도 가끔 일을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래가 만들어져요. 이 화려한 색을 봐요. 짜잔! 솔직히 좀 멋있어. 이게 다가 아니죠. 춤추는 무지개 사람이에요. 개성 만점이죠. 어때요? 멋지죠? 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점. 좋아요. 챌린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가젯. 알았죠? 가젯?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네. 귀엽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좋아요. 작동시켜볼까요? 시작! 네, 시작해요. 설마 그림을? 네, 정말 멋지죠? 마음껏 그려, 꼬마야. 예술가에겐 영감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어.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잠시 후면 완성할 거예요. 이 완벽한 선을 봐요. 세상에! 이건 안 돼! 로봇이 예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네. 가요. 거의 다 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모양을 몇 개 만들고 어디 보자. 조립을 하면 완성! 플라스틱과 전화기 그림만 있으면 짠! 그림을 그려요. 참 기발하죠? 임기응변의 재주가 필요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해. 누가 이겼죠? 당연히 나오미. 뭐라고요? 역시 창의성이 중요해. 바보 같은 로봇. 넌 쓰레기 통행이야. 알았지?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뭐? 나보고 그린 거야? 이걸 농담이라고 해? 완전 실망이야. 이번에 뭘까? 여기요? 알았어요. 다음은 종이접기. 휴. 종이접기?
알았어요.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사실은 집사가 줬어요. 난 비싼 종이가 더 좋아요. 금이면 더 좋겠죠? 더 비싸요. 우와, 이거 진짜야? 어서 시작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점점 뜨거워져. 우와, 금으로 변했어. 계속해야지. 들어가. 휴, 세상에. 그래, 효과가 있어. 환상적이야. 우와. 베티 양, 고마워요. 불공평해. 여기 어디 종이 없나? 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희들 맛을 보여줄까? 아휴, 다 구겨졌어. 나도 알거든요. 다리면 되지. 너무 오래 다리지 마세요. 새 것 같죠? 뭐야? 신경 끄자. 몇 번만 잘 접으면 특별한 걸로 변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곧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요. 종이를 접고 빈 곳에 그림을 그려요. 자, 됐어요. 글쎄요. 색칠 부탁해요. 이제 춤을 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건 못 이기겠어. 혹시 위쪽을 접고 반대쪽으로 또 접어요. 아래로 계속 접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해요.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작은 토끼를 그려요. 정말 귀엽죠? 작은 곰 친구도요. 귀엽죠? 색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좋아요. 이번에 동물 친구들, 색이 그림을 살려줘요. 마지막 하나.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요. 짜잔! 완성! 막상막하지만 발레리나 우승! 내 귀여운 작품은요? 그릇에 우유를 좀 부어볼까? 그리고 식용색소를 몇 방울? 빨간색에? 파란색까지? 노란색도 빠지면 안 되지. 이제 면봉을 써서 우유를 살짝 건드리면 짜잔! 움직인다! 원하는 방향 어디로든 갈 수 있어. 이제 한번 섞어볼까? 아, 심심하다. 뭘 해야지? 아, 그림을 그려야지. 주황색부터 시작하자. 너무 재밌다. 그림을 그리면 절대 심심해질 틈이 없지. 목을 좀 축여볼까? 뭐야? 손에 물감이 다 묻어버렸잖아. 엉망이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유리잔에 다 묻었는데. 아, 난 전자라니까. 자, 투명 유리잔을 준비했고 손가락에는 물감을 묻혔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위에 울퉁불퉁하게 선을 그려. 선을 더 그려볼까? 그리고 물감 자국 밑에도 살짝 칠해줘야지. 와, 너무 귀엽다. 유리잔에 꼬마 전구가 달려있는 것 같아. 원래보다 훨씬 더 예쁜걸.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주스나 더 마셔야지.
아, 시원해. 바로 이거지. 안녕. 나 이 자켓 새로 샀는데 어때? 50% 세일하고 있어서 샀어. 대박이지? 그래. 그러네. 내 새 자켓은 어때? 핸드폰 케이스도 새로 샀는데? 그건 작년 유행 아니야? 난 파디 케이스야. 참나. 내 공책도 볼래? 스티커로 잔뜩 꾸며놨어. 하트에, 별에, 아이스크림까지 다 있다고. 뭐? 내 공책은 너무 밋밋하잖아. 이걸로는 안 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마커가 있긴 한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마커랑 칼을 준비하고 끝을 자르는 거야. 몇 번 더 하면 하트가 완성되지. 아,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내 공책 위에 도장처럼 찍는 거야. 하트만 할 필요는 없지. 짜잔! 하트랑 별까지 완성됐다. 내 공책도 예쁘지. 스티커는 필요 없어. 우와! 네가 만든 거라고? 다람쥐야, 아이스크림은 줘야지. 돌아오라고. 아, 미술 시간이다. 나는 화가지. 그림 그리기가 최고야. 이런. 컴퓨터에 물감이 튀었네. 그냥 닦으면 되겠지. 번지고 있잖아. 큰일이다. 더 엉망진창이 됐어. 분홍색으로 변해버렸네. 이제 큰일 났다. 일어났다. 날 왜 그렇게 보는 거지? 이상하게 구네. 의심스러워. 내 노트북이! 무슨 일이야? 이거 네 짓이지? 이게 뭐지? 빨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여기 가엾은 내 노트북을 두고 물감을 더 쓰자. 그래, 물감을 더 추가하는 거야. 흰색, 노란색, 보라색까지. 너무 예쁘다. 어두운 노란색도 조금만. 이제 빨대도 준비할려. 그리고 물감을 불어줄 거야. 공기를 불어서 물감이 퍼지게 하는 거지. 계속해서 다른 색깔도 더해줘야지. 모양이랑 질감이 진짜 멋져. 와, 예술 작품이 따로 없는데?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 같아. 실수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다니. 우와, 저 노트북 너무 예쁘다. 거의 다 쌌다. 으악! 쓰러진다. 휴, 계속 이러네. 잠깐, 저거 물감 아니야? 아, 물감에 이 젤까지. 이걸 꺼내주다니. 이건 운명이야. 누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문은 닫혔으니까 이제 그리자. 역시 분홍색은 예뻐. 그림에 재능이 있나 봐. 필요한 건 다 챙겼다. 잠깐, 뭐야? 내 그림 어때? 멋지지? 아, 그래. 그러네. 내 캔버스를 망쳤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캔버스에 테이프로 완벽한 A를 만들고 또 같은 물감이 필요해. 파란색은 여기에, 노란색까지. 온갖 색을 다 쓰자. 이제 스펀지로 청소를 해볼까? 장난이야. 이것도 다 그림이라고. 물감 위를 스펀지로 두드려줘야지. 테이프에 물감이 묻어도 괜찮아. 두드리는 것도 진짜 재밌다.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휴, 다 했다. 물감으로 캔버스를 다 채웠어. 테이프도 다 떼어냈다. 너무 예뻐. 완성작이 아주 마음에 드는군. 우와, 누나 짱이다. 진짜 천재적이야. 나도 해줘. 실이 어쩌다 이렇게 엉켰지. 우와, 할머니. 내 실이. 이게 뭐야? 안돼 안돼, 내 그림 어떡하지? 이게 다 실 때문이야.
잠깐, 실이라고? 이거다! 벌써 물감이 묻었으니까 해보자. 캔버스에 검은색 물감을 칠해주고 금색 물감에 담근 실을 캔버스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몇 가닥을 더 올려볼까? 됐다! 전체 캔버스를 채웠어. 이제 테이프가 안 묻은 부분을 붙여줄 거야. 자, 그럼 캔버스를 들어 올리자. 짜잔! 실이 떨어지면 끝! 우리 손자 엄청난 그림을 만들었구나. 할머니한텐 네가 최고의 화가야. 내가 그린 것 중 최고인 것 같아.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깊은 인상을 남길까? 파란색부터 시작하자. 다른 색깔도 쓰기는 해야지. 하트는 분홍색으로 채워야 하고.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야 할 텐데 마음에 들어 할까? 놔주는 거야? 으아, 끔찍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쓰레기야. 으악! 뭐야? 손에 물감이 묻었잖아. 정말 최악의 하루로군.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빨리 물감을 지워야겠어. 비누로 빡빡 씻어야지. 어? 이게 뭐지? 우와! 물감이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어. 바로 이거다. 물에 세제를 짜주고 물감도 조금 섞어줄 거야. 나무 막대로 서로 잘 섞어주면 짜잔! 예쁜 거품이 완성됐어. 그치만 거품이 더 필요하니까 빨대를 써보자. 와, 이 거품 좀 봐. 계속해야지. 빨대야, 잘 가라. 이제 종이를 거품에 찍어야지. 기대된다. 우와, 종이에 거품이 묻어났어. 안녕, 내가 이 카드를 만들었어. 놔주는 거야? 너무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들어. 수업 들으러 같이 갈래? 성공이다. 마법의 콩이 잔뜩 날아다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던데. 너 진짜로 살아있는 유니콘을 보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볼까? 이 색깔 좀 봐. 마법의 뿔은 어떻고? 무슨 일이지? 우와! 어? 여기가 어디지? 우리 옷 좀 봐! 내가 잘 받는 분홍색이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랑이야! 메디슨, 봐! 절말하는 건가요? 제 반짝이 예쁘죠? 그리고 더 멋진 챌린지도 준비했어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첫 번째 그림 챌린지는 뿅!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들은 너무 귀여워요. 우와!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죠. 어떤 고양이를 그려볼까? 야옹아, 가만히 있어봐. 정확하게 재볼까? 바로 이거지. 비율을 제대로 측정해야 해. 뭔가 부족한데? 아, 이거다. 털을 조금 떼서 구글 쓰길 잘했다. 이제 계산치를 볼까? 내 생각대로야. 애니가 도대체 뭐라는 거지? 결과가 나왔네? 그래, 바로 이거야. 과학은 이제 그만. 그림을 그려보자고. 벌써 끝났어? 결과를 보여주세요. 부끄러워 말고요. 메디슨, 잘했어요. 정말 잘 그렸다.
방법을 보여줄게. 영어 단어 cat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글자 위에 그림을 그려. 색을 더할 수도 있지. 얼굴도 까먹으면 안 돼. 줄무늬도 넣으면 멋질 거야. 이 인형이랑 닮은 것 같은데? 해전판을 돌려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하트야! 완벽한! 하나, 둘, 셋! 시작! 정말 멋져! 진짜 잘생겼지? 데이빗이잖아! 데이빗? 이거 어쩌지? 싸우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기요? 선택 여지가 없네. 짠! 이제 그렇게 멋지진 않죠? 미안해요. 내 거라고!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으악! 미소가 달라졌는데? 실망이야. 알았어요. 애니? 데이빗이다! 나 어때 보여? 어디? 하! 메롱! 안 보인다고? 어딨지? 마커가 사라졌잖아! 매디슨, 네가 가져갔어? 그러면 안 되죠. 도로 마커를 가져오세요. 못 움직이는 거야? 다시 가져갈게. 고마워. 하트 그리면 되는 거 맞지? 완벽한 하트를 그리려면 밖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를 사용해서 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하트 안에는 곡선을 그리세요. 여러 가지 색을 써도 돼요.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바깥선을 그리세요. 양쪽을 맞춰줘야겠죠? 입체 효과를 위해 흰색을 쓰면 3D 하트 완성! 얼음 땡! 전 아무것도 못 그렸는데요? 애니, 정말 멋지네요! 예쁘다! 마커는 미안하게 됐어.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난 데이빗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손을 그리려고요? 흥미롭군! 아, 알았다! 이것 보라고! 무슨 일이지? 아, 그냥 정전된 것 뿐이야. 이거 내 손 그림자인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훨씬 낫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밝아졌어요. 시작해볼까? 먼저 손을 따라 그려주세요. 이제 손을 귀여운 새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흰색 펜으로 색칠을 해주시고 날개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제 칠해도 좋아요. 발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하지? 어? 이건 아니야. 호주지? 생각이 안 나네. 하! 이거다! 도전 실패다. 이걸로 해보자.
손을 이렇게 놓고 따라 그리세요. 그리고 귀여운 개로 변신! 더 이상 손처럼 보이지는 않죠? 저 거대한 효정 보세요! 그리고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시간 끝! 이 걸작품 좀 보시라고요!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엄청나네요! 오리도 정말 귀여워요! 훌륭하네요! 좋았어! 승자를 어떻게 고르지? 둘 다 멋진 그림인데? 심판도 두 명, 승자도 두 명! 저희 둘 다 이긴 거예요? 자, 이번 판도 준비됐죠? 아, 기린을 그려보죠! 어떻게 그리지?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자면서도 그릴 수 있어! 알았다! 머리를 이렇게 그려서 시작하고 선을 더 그리면 알았다! 잠깐 간식 좀 먹고 차가워라! 휴, 쇼핑몰이 엄청 크네! 하지만 필요한 영감은 얻었어! 먼저 이렇게 숫자를 써주세요! 이 기린 좀 보세요! 이건 백조예요! 아름다운 나비와 마지막으로는 물고기까지! 이제 색칠을 해볼까? 귀엽죠? 이 백조 정말 우아하다! 물도 칠해야지! 분홍나비도 예쁘다!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이젠 물고기 차례야! 자, 시간 다 됐어요! 전 동물 네 마리를 그렸어요! 당연히 기린도 그렸죠? 메디슨 최고예요! 애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속도가 영 안 나요! 끝! 흥미롭네요. 기린 다리가 참 가늘군요.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화가예요. 그리고 저, 유니콘에게 미소를 선물했죠? 와, 이 반짝이 좀 봐! 유니콘 안녕! 잠깐! 메디슨, 일어나! 왜? 우리가 유니콘 만나는 꿈을 꿨어? 너 괜찮아? 말이 되나? 진짜 같았는데? 파란 머리도 사라졌지? 그냥 다시 자야겠다. 어쩜 다시 꿈을 꿀지도 몰라. 꿈이라니까. 정말 알차 보이네. 하, 코미디언이 될 걸 그랬어. 아, 누가 왔나? 확인해봐야겠다. 드디어 갔다. 이제 즐길 시간이야. 이거 정말 멋질걸. 그림 그리는 기술을 연마했거든. 와우, 정말 진짜 같아. 가끔은 나 스스로도 놀라워. 이제 바꿔볼까? 그림 옆에 진짜 달걀을 놓을게. 안녕, 루나. 달걀 좀 먹을래? 아, 그래. 이걸 먹을게. 잠깐, 이건 그림이잖아? 속았지? 이게 진짜 달걀이야. 그리고 다 내 거야. 맛있어. 너무 불공평하잖아. 정말 잘생긴 배달부야. 잠깐만, 내 달걀 어디 갔지? 저 계란 도둑들. 이런, 걸렸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할머니, 안 돼!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할머니가 마녀야? 그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 봐. 그럼 미술 챌린지 할 시간이야. 하, 장난해. 아, 할머니가 드디어 미쳐버렸네. 어? 아하!
훨씬 낫네.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줘. 서두르면 안 될까? 아, 이제 말할 수 있어. 이제 첫 번째 챌린지를 할 시간이야. 귀여운 곰돌이를 그려줘. 진짜? 와우, 너무 뻔하잖아. 이건 쉬울 거야. 이것 좀 봐. 사랑스러운 곰돌이 한 마리야. 잠깐만, 이거 별론데?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다시 해보자. 있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별로 안 귀여워. 할머니한테 못 주겠다. 겁에 질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보다 어려워. 잠깐만, 알겠다. 마법의 버튼을 써야겠어. 이 방법이 효과가 있기를. 제발 제발 제발. 와우, 저것 좀 봐. 신비한 연필이야. 정말 멋지다. 이 색들을 좀 봐. 자, 간다. 작은 나선형을 그려볼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그려줄 거야. 좋은 예감이 들어. 이건 팔이야. 이제 몸의 나머지 부분을 그려야 해. 할머니가 이걸 볼 때까지 기다려봐. 정말 놀랄걸. 하지만 완벽해야 해. 부드럽고 폭신폭신해 보여. 이제 얼굴을 그릴 수 있어. 그런 다음 커다란 미소를 그려줘. 아주 행복한 곰이네. 하트를 들고 있을 거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제 하트를 빨간색으로 칠할게. 기분 너무 좋아. 나도 이런 곰돌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할머니, 다 끝났어. 어? 방금 뭐였어? 애니, 그만해. 쉿, 집중하고 있잖아. 이 종이는 저절로 잘리지 않는다고. 우리 그림 그려야 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비밀이야. 바로 이게 필요했어. 이제 일할 수 있어. 접착제가 필요해. 이걸 종이에 붙일게. 그런 다음 원을 하나 더 붙여줘. 이게 곰의 눈이야. 하지만 하나 더 필요할 거야. 여기다 놓을게. 지금까지는 괜찮아. 이게 입이야. 접착제를 좀 바를게. 그리고 여기에 이빨을 붙일게. 날카로운 이빨. 재밌네. 이 곰은 평범한 곰이 아니야. 분홍색 뿔이 있는 거야. 와우, 저것 좀 봐. 걸작품이야. 피카소도 자랑스러워할걸. 잠깐만, 뭔가 빠졌어. 액자에 걸어야겠어. 이제 갤러리에 걸 수 있어. 나 다 했어. 저게 곰이야. 뭐야, 아, 다 끝났네. 한번 살펴볼게. 아, 둘이 다르네. 둘 다 이긴 것 같네. 잘했어. 장난해? 난 받아들일게. 여기에 약간 칠하고 저기에는 그림자를.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알지? 모르는 것 같아. 준비된 것 같아. 다음 챌린지야. 화려한 드레스. 아, 종이는 어디 있어? 뭐라고? 아, 맞다. 내가 고쳐줄게. 여기 있어. 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다야? 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하지만 음료수부터 다 마셔야지. 이런, 너무 많이 마셨어. 화장실에 가야겠다. 긴급 상황이야. 아, 알았어. 빨리 갔다 와. 고마워, 할머니. 어디 가는 거지? 그러던가. 난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 내 가방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으악! 청소해야겠다. 이거 벌레야? 너무 귀여워. 까꿍. 내 새 반려동물이 될래? 잘 갔다 왔어. 으악! 역겨운 벌레다. 야, 얘 이름은 프랭크야. 그리고 외모에 민감하거든. 너무 역겨워. 못되게 굴지 마. 그거 휴지야? 이게 최신 유행이야? 너무 창피해. 그만 웃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걸 쓸 수 있어. 그래, 이거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휴지를 접는 것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이제 딱 풀이 필요해. 모델의 허리에 문질러. 그런 다음 휴지를 붙여. 여기에 주름을 만들게. 끝까지 해볼게. 정말 멋져 보여. 근데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휴지에서 동그라미를 잘라볼게.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모양이야. 하지만 내가 이걸 바꿔볼게. 연필만 있으면 돼. 원 위에 지우개를 올려놓을게. 가운데에 있게 해줘. 그럼 이제 돌려볼게. 이제 딱 풀에 문질러. 그런 다음 드레스 위에 올려놔. 장미 같아. 모델 머리에 하나 넣을게. 이제야 패셔너블하네. 캐더크의 오를 자격이 충분해. 반짝임을 더해볼게. 보석은 많을수록 좋아. 와우, 정말 멋져. 할머니께 보여줘야지. 할머니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와우, 그거 인상적인데? 저걸 어떻게 이기지?
아하, 알겠다. 프랭크가 도와줄 거야. 걱정 마. 진짜가 아니니까. 바로 여기에 붙일게. 친구를 만들어주자. 이건 다른 종류의 드레스가 될 거야. 그럼에도 패셔너블 할 거야. 와우, 정말 마음에 들어. 대자연도 자랑스러워할걸. 아니, 나라면 입겠어. 저기 할머니, 이것 좀 봐. 뭐야? 아휴, 이게 진짜 드레스지. 와우, 둘 다 정말 재능이 뛰어나네. 애니의 드레스가 흥미롭네. 그거 헐레야? 이런. 좋아, 이제 루나의 차례야. 오, 정말 멋지다. 아름다워. 루나가 이겼어. 뭐? 으흐! 진심이야? 메롱. 우와, 물감이 참 예뻐. 플라스틱 시트를 위에 대고 눌러.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현대미술 작품 같아. 다른 걸 시도해보자. 이 창문 닦기로 물감을 종이 위에 퍼뜨려. 벽에 걸어야지. 물결 무늬는 어때? 마음에 들어. 이번에는 물감 방울을 쓰자. 위에 플라스틱을 문질러.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밀어. 방법이 정말 다양해. 그림이 모두 달라. 갤러리를 열어도 되겠어. 부자가 될 거야. 너무 심심해. 무슨 소리? 간식 시간이야. 좀 더 재밌게 해보자. 던져. 온다. 성공. 알아, 놀란 거. 너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 이거 봐,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내 눈. 네가 뭐라고 했더라? 계속 연습하면 될 거야. 오늘은 무지개를 그려. 잘 그려야 돼. 무지개 좋아. 난 색깔이 싫어. 쌤통이다. 얼른 시작해야지. 무지개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게 있어. 뭐 하는 거야? 정말 괴짜야. 애니, 뭐 하고 있니? 어서 시작해. 꼭 해야 한다면 난 검정만 써요. 얼른 끝내버리자. 정무지개를 원한다면 그릴게요. 최고의 무지개가 될 거야. 다 했어요.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어때요? 우리 학교에 예술가가 있었네. 너는 어때, 애니? 짜잔, 괜찮아. 박수는 사양할게. 너 무지개 본 적 있니? 이 수업 정말 싫어. 난 무지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그 펜을 줘. 펜을 무지개 색깔로 정렬해. 그 다음에 글루건을 써. 펜을 모두 붙이는 거야. 글루가 마르기를 기다려. 이제 그림을 그려. 종이 위에 펜으로 칠해. 아치 모양을 만들 거야. 우와, 보기 좋은데? 색이 잘 섞이고 있어. 그림을 그리는 쉬운 방법이야. 좋아, 이거야. 하지만 아직 더 있어. 검은 펜으로 플라스틱 커버 위에 무지개를 그렸어. 무지개 없다? 있다. 정말 멋지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오, 다시 보여. 무슨 마법 아니야? 우와, 대단해. 이제 다 끝났어. 잠깐만, 너 색깔 있는 셔츠 입고 있잖아. 검정색만 좋다며. 뭐?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말하면 가만 안 둬? 절대 말 안 해. 숙제 거의 다 했어. 이 그림은 정말 멋질 거야. 정말? 보여줘. 안 돼요, 아직 그리고 있어요.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 정말 예뻐. 어때요? 그건 뭐니? 감자야? 잠깐, 눈을 찡그리면. 이제 알겠어. 오리구나. 네? 아니에요. 알았다, 자세히 봐야 돼. 아주 아주 자세히. 이제 분명해. 레몬 맞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어렵네. 이게 뭐지? 정말 몰라요? 알지, 이건 바나나야. 됐어요. 미안해, 근데 뭐니? 피카츄예요. 그래? 큰일이네. 무슨 점수를 받았을까? F? 최악이야. 정말 속상해 할 거야. 내가 도와줘야지. 피카츄를 여기 놓고. 연필을 깎아야 돼. 연필 깎이를 꼭 사야지. 됐다. 연필을 하나 더 준비해. 고무줄로 둘을 묶어.
다른 쪽도 똑같이 할 거야. 이제 그림 윤곽선을 그려. 선을 그대로 따르면 돼. 두 번째 연필이 빈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거야. 그냥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 자, 멋있지? 이건 필요 없어. 이제 색을 칠해. 어때 봐? 우와, 완벽해요. 고마워요, 엄마. 학교 가야지. 지각하면 안 돼. 좋은 하루 보내. 가서 A 받아와. 어, 이런. 에바, 기다려. 정말 배고파. 간식이 필요해. 선생님이 바빠. 지금이 기회야. 비상실을 대비해서 이 아래 간식을 숨겨뒀지. 아, 여기 있어. 서둘러야 돼. 들키면 선생님이 화낼 거야. 그거 사탕이야? 입어? 모른 척 하세요. 아무것도 못 본 걸로요. 뭐야? 어떻게 감히? 날 멈출 순 없어요. 역겨워, 에바. 나도 정말 창피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야지. 아직도 더 먹고 싶어. 다행히 이 집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숨겨야 되는데. 연필꽂이에 두자. 괜찮아.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거야. 정말 맛있어. 이게 필요했어. 이뻐요. 정말 고마워요. 잠깐 이상하네. 손이 세 개야. 아! 안녕 에바. 집은 금지야. 내 말 들려? 잘 들려요. 하지만 도넛 금지라고는 안 했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취소. 너네가 보고 있어. 괜찮아. 내가 더 똑똑하거든. 아하! 잡았다. 왜요? 그냥 가려워서 그랬어요. 뭔가 수상해. 아주 영악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해. 이 마네킹이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메이크오버를 하자. 좋아. 딴 데 보고 있어. 내가 찾던 거야. 나 먹을 자격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운 도넛이야. 핑크 프로스팅이랑 스프링클. 예술 작품이야. 도넛? 그거 먹지 마. 경고했어? 안 돼! 잠깐, 대머리예요? 이리 줘. 불공평해. 먹지 마세요. 이건 와. 당장 해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안 돼? 알았지? 이제 채점해야지. 좋아. 잠깐. 멋진 생각이 있어. 우선 작은 원을 두 개 그려. 그리고 둘을 합쳐. 위쪽 절반도 똑같이 해. 다음은 물결 무늬를 그릴 거야. 전체에 걸쳐서 그려야 돼. 위쪽 절반도. 연필 스케치를 하고 나서 펜으로 다시 그려. 그러면 눈에 더 잘 띌 거야. 스케치를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 실수 없이 그릴 수 있어. 지금 망치면 안 돼. 진짜 도넛 같아. 지우개로 연필 스케치를 지워. 그리고 색을 칠해. 물결선 안쪽만 칠하는 거야. 이건 프로스팅이야. 군침 돌아. 다음은 도넛을 칠해. 진한 오렌지색을 쓸 거야. 수정펜으로 스프링클을 그려. 프로스팅 위에 살짝 그려. 그 다음에 음영을 추가해.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면 돼. 스프링클도 똑같이 해. 이러면 더 사실적으로 보여. 이거야. 이제 다음 단계. 바꿔치기를 해야 돼. 넌 내 거야, 도넛. 그림을 상자 안에 넣어. 어? 누구야?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왜요? 뭐 잘못됐어요? 책 읽고 있었어요. 좋아, 하지만 너 조심해. 책이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어. 도넛 숨기기에 아주 좋아. 서둘러. 다음 수업으로 이동해. 드디어 다 갔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잠깐, 이게 뭐야? 도넛이 아니잖아. 속았어. 에바! 셀피! 정말 귀여워. 수업에 늦은 건 아니겠지? 아, 너무 귀여워. 저기 봐, 케빈이야. 세상에, 나 어때? 안녕, 케빈. 여기야. 거기 있구나. 너 찾고 있었어. 우와, 정말 멋져. 우린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우리 애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상관없어. 다들 예쁠 거야. 잠깐, 이게 뭐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그렇겠지. 나 갈래. 난 또 혼자네. 에바, 이거 좀 봐. 정말 웃겨. 안 봐도 돼. 무례하네.
아, 에바 여기 있구나. 아이스크림 먹어. 싫어. 안 먹어.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싫어. 가. 다 녹겠어. 좋아. 다시 해보자. 케빈은 가버렸네. 잠깐. 이걸 써야지. 우선 종이로 원을 잘라내. 그리고 얼굴을 그려. 웃고 우는 이모지를 그릴 거야. 클래식이지. 이제 노란 원과 핑크 원이 필요해. 이모지 위에 올릴 거야. 위에 있는 원을 하트 이모지로 장식해. 정말 귀여워. 이거 봐. 이제 두 개의 원을 더 추가해. 또 하나의 이모지를 그려. 이번엔 슬픈 얼굴이야. 기운내 꼬마야. 그 위에 분홍 원을 붙여. 뒤집어서 막대를 붙일 거야. 난 행복해지고 싶어. 에바, 이거 봐. 또 뭐야? 이게 네 표정이야. 그 찡그린 얼굴을 미소로 바꾸자. 정말 웃겨. 이건 내 기분이야. 널 사랑해. 넌 내 절친이야. 창피하게 왜 그래? 그래, 알아. 그래도 재밌잖아. 맞아. 미안해, 에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잠깐, 저거 보여? 세상에, 넌 정말 재밌어, 케빈. 내 타입은 아니었어. 네가 만든 거야. 짝사랑에서 영감을 얻었어. 좋아해야 할 텐데. 한번 해보자. 안녕, 데이빗. 좋았어. 뭐라고 썼지? 나도 답장을 해야지. 심장아, 나대지 마. 어디 보자. 으악! 내 책! 미안, 내가 도와줄게. 아, 부드러워. 아하. 우와. 아, 내 책? 그래. 그럼. 그래, 고마워. 나 사랑에 빠졌어. 잠깐, 한 번 더 보자. 그래, 쟨 특별해. 바로 그거야. 서로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 좋아. 우와, 기억나. 정말 다정해. 사랑해. 아트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도 중요해.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예술로 표현하자. 첫 붓질이 제일 중요해. 파란색을 좀 더하고. 잘 되고 있어. 아닌가? 끔찍해. 안 돼! 종이가 많아서 다행이야. 오, 좋아. 이건 더 끔찍해. 제발 집중하자. 장난하는 거야? 꽃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좋아. 진정하자.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작하자. 조심, 조심. 으츠! 망했어. 잠깐만. 재미있는 모양이야. 이거 괜찮네. 붓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이건 꽃잎이야. 빙 둘러서 그려주고 나서 녹색으로 잎과 줄기를 그려. 완성되는 게 보이지? 조심해서 그려야 돼. 이 둘을 연결해도 돼. 공간이 멋지게 채워져. 잘 될 줄 알았어. 우와!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너 가져, 애니. 그릴 게 더 있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지. 걱정 마. 아직도 테마는 같아.
붓질 몇 번이면 잎이 진짜 같아져.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풀을 그릴 수도 있어. 다음은 조금 복잡해. 물감을 이렇게 짜서 재미있는 무늬를 만들 거야. 풍선으로. 정말 만족스러워. 도장처럼 찍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재미있고 독특한 꽃이 돼. 이것도 잊지 마. 멋지지? 대단해. 어때? 데이빗!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비밀 재료. 기분 좋은 그림이야. 액자에 걸어도 되겠어. 더 그려야지. 영감이 필요해. 음흠. 그래. 뭐라고? 오, 수잔. 넌 정말. 글쎄. 엄마? 내 종이. 어머나, 미안. 실수? 이것 봐요. 망쳤어요. 엄마가 보여줄게. 운 좋은 사고도 있어. 바로 이런 거지. 저요? 그래. 너도 다른 크기로 해봐. 놀라워. 해보자. 여기 몇 개나 찍을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정말 대단해.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원형이라면 말이지. 이 정도면 될까요? 정말 멋지죠? 잘했어. 우리 작은 예술가. 오늘 수업 준비됐어. 좋은 수업이 될 거야. 기대된다. 첫 단어는 이거야. 적어봐. 어서 써봐. 쉽겠지? 그래, 집중해. 됐다. 어때요? 뭐야? 그게 뭐지? 다시 해보자. R을 적어봐. 알았어요. 할 수 있어. 태도가 좋은걸. 이건 어때요? 가르치는 게 적성에 안 맞을 줄 알았어. 잠깐만, 저 코트 거리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든 게 바뀔 거야. R 글자를 쓴 다음 음영을 넣어. 다음 예쁜 꽃을 그릴게. 그 다음 얼굴. 그리고 몸도. 좋아 보여. 근데 색이 좀 필요해. 미술 수업이 절자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걸 더 자주 해야겠어. 이제 빗방울이 좀 필요해. 코트 윤곽을 그릴 수 있겠어? 네! 해볼게요. 이게 훨씬 쉬워. 와, 대단해! 이거 보여요? 잘했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건 널 위한 거야. 이게 네가 가진 재선이야. 잠깐만. 내가 고통을 줄게, 제러드. 수업할 시간이야, 여러분. 장난 그만. 당장. 시작할까? 오늘은 그림을 그려봐. 오, 신난다. 지루해. 메디스는 뭐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니, 미술은 무의미하잖아. 뭐라도 해야겠어. 고를 수 있는 물감이 너무 많아. 너무 답답해. 잠깐, 벌써 끝났어? 생각 좀 해봐. 알겠다. 내 체인으로 쓸 수 있어. 캔버스를 흰 물감으로 칠했어. 체인을 다른 위치와 각도에 배치할게. 그런 다음 종이 위에 색 물감을 떨어뜨려. 가장자리를 번갈아가며 칠해. 이 금속 고리를 통해 사슬을 잡아당겨. 물감이 움직일 거야. 그럼 독특한 패턴이 생기지. 알아. 꽤 멋지지? 이제 박수 쳐도 돼. 무슨 소리야?
와, 정말 멋지다. 하지만 내 유니콘이 더 예뻐요. 맞죠? 제러드, 세계 사용, 감정의 표현, 예술적인 전제성을 갖고 있을 줄 알았어. 괜찮네, 메디슨. 여기 너네 성적이야. 이게 공평한 것 같네. 브라보, 제러드, 브라보. 하지만 재능은 내가 있는데. 이젠 아니야. 완전 사랑해요, 샘. 완전 좋아. 뭐가 이래 오래 걸려? 어서 빨리. 여기서 하루 종일 못 기다리는데. 지나가요. 이런, 여기 벽이 있네. 간지러워. 난 치과가 좋아. 제러드, 조용히 해. 응? 뭐라고 했어? 아, 그만해. 우리 매주 여기 오면 안 돼. 제러드, 그러지 마. 이게 뭐지? 부드럽고 푹신푹신해. 곰인형을 낳는 것 같아. 그래. 멋지지? 멈춰봐. 너, 앉아. 장난은 그만, 알았지? 뭐 좀 그려보자.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잘 봐. 와우. 종이에 작은 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다양한 색을 쓸게. 동그라미로 배열해줘. 이제 모든 선에 위에 검은 점을 더해줘. 다음 더 가는 펜으로 더 작은 선을 그려. 한 무리의 군중 같아 보이지? 서로 손잡게 만들게. 연필로 그림자를 더해줄 수 있어. 연필을 문지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어때? 꽤 멋지지? 와, 정말 멋져. 이제 너 차례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 여기 있었네. 들어와요. 아, 저기 시간. 신경 쓰지 마요. 갈게. 어서, 딸. 천천히 해, 아빠. 하지만 대회는 완벽해야 해. 넌 정말 재능이 많아, 딸. 하지만 제발, 우린 가야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부담 주지 마. 아빠, 잠깐. 안 돼, 우리 딸.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니야, 내 그림이 망가졌어. 이것 좀 봐. 그래, 끔찍해 보이네. 대회는 어쩌고, 지금 몇 시지? 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알겠다. 아빠가 구하러 간다. 펜 두 개로 그림을 그려.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될 거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자, 됐다. 꽤 괜찮지? 와, 마음에 들어, 아빠. 이제 들어가. 바로 따라갈게. 저 왔어요. 와, 믿을 수가 없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딸. 다 내 놀라운 재능 덕분이야. 이제 다음 걸작을 만들 시간이야. 이 정도면 물감은 충분해. 이제 펼쳐볼게. 안녕, 아들. 샤워하니 좋아. 머리 좀 말려야겠다. 머리에 부는 바람만큼 좋은 것도 없어. 샬랄랄라. 엄마, 조심해. 새로운 모습을 시도해볼까? 조심해. 저 모자 좋아하는데. 이거 괜찮아 보이네. 안 돼! 엄마가 내 그림을 망쳤어. 왜 그랬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훨씬 낫네. 다 엄마 잘못이야. 이제 어떡해. 얘야, 정말 미안해. 몰랐어.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봐.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붓게. 동그랗게 부을 거야. 그리고 다양한 색을 쓸 거야. 그런 다음 헤어드라이어기로 퍼뜨려. 이렇게 하면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지.
물감이 섞여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 거야. 엄마, 정말 놀라워. 나도 알아, 얘야. 하지만 헤어드라이어기 없이는 할 수 없었어. 와, 똑똑한데? 나 영감이 떠올랐어. 뭔가 그려야겠어. 바로 그거야. 멈춰봐, 엄마. 이게 필요해. 괜찮아. 오늘 머리는 엉망이겠다. 이 케이크 굽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난 치워야겠다. 엄마, 엄마, 봐! 우리 휴가 가자. 저 황금빛 모래사장 좀 봐. 어때? 나도 휴가가 필요하긴 해. 하나만 확인하자. 좀 부족한데. 아니, 비행기표도 있고 숙소도? 안 되겠어. 갈 일 없겠어, 제러드. 아, 너무 불공평해. 괜찮아. 그냥 열대섬에 있는 걸로 상상할게. 미안해, 아들.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걸 보면 기운이 날 거야. 이것 좀 봐. 해변에 있던 조개 껍데기야. 잠깐, 예쁘다. 하지만 조개 껍데기로 날 매수할 순 없어. 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뭔가 있을 거야. 잠깐, 이 알루미늄 호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호일을 구겨. 호일을 물감 위로 톡톡 두드려. 이렇게 하면 서로 섞일 거야. 질감 효과가 나지? 그런 다음 세부 사항을 더해줘. 이 조개 껍질처럼 마치 해변에 있는 것 같아. 해안가에 치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러드, 이거 좀 봐. 꽤 고요하지 않니? 와, 태닝하고 싶어져. 맞죠, 엄마? 근데 이건 휴가가 아니잖아, 그렇지? 잠깐, 다른 생각이 있어. 판매 표시가 필요해. 이제 기다리자. 아하, 잘 속아. 아니, 기꺼이 구매하려는 고객이네. 방금 뭐지? 우린 부자야.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오늘 최고의 날이야. 엄마 최고야. 같이 가. 집에 가면 엄만 그림 그리기 시작해. 내가 벌써 다음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 짝사랑에서 영감을 얻었어. 좋아해야 할 텐데. 한번 해보자. 안녕, 데이빗. 좋았어. 뭐라고 썼지? 나도 답장을 해야지. 심장아, 나대지 마. 어디 보자. 으악! 내 책! 미안, 내가 도와줄게. 아, 부드러워. 아하. 우와. 아, 내 책? 어, 그래. 그럼. 그래, 고마워. 나 사랑에 빠졌어. 잠깐, 한 번 더 보자. 그래, 쟨 특별해. 아, 바로 그거야. 서로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 좋아. 우와, 기억나. 정말 다정해. 사랑해. 아트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도 중요해.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예술로 표현하자. 첫 붓질이 제일 중요해. 파란색을 좀 더하고. 잘 되고 있어. 아닌가? 끔찍해. 안 돼! 종이가 많아서 다행이야. 오, 좋아. 이건 더 끔찍해. 제발 집중하자. 장난하는 거야? 꽃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좋아, 진정하자.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작하자. 조심, 조심. 으츠! 어? 망했어. 잠깐만, 재미있는 모양이야. 이거 괜찮네. 붓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이건 꽃잎이야. 빙 둘러서 그려주고 나서 녹색으로 잎과 줄기를 그려. 완성되는 게 보이지? 조심해서 그려야 돼. 이 둘을 연결해도 돼. 공간이 멋지게 채워져. 잘 될 줄 알았어. 우와!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너 가져, 애니. 그릴 게 더 있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지. 걱정 마. 아직도 테마는 같아. 붓질 몇 번이면 잎이 진짜 같아져.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풀을 그릴 수도 있어. 다음은 조금 복잡해. 물감을 이렇게 짜서 재미있는 무늬를 만들 거야. 풍선으로. 정말 만족스러워. 도장처럼 찍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재미있고 독특한 꽃이 돼. 이것도 잊지 마. 멋지지? 대단해. 어때? 데이빗!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비밀 재료. 기분 좋은 그림이야. 액자에 걸어도 되겠어. 더 그려야지. 영감이 필요해. 음흠. 그래. 뭐라고? 오, 수잔. 넌 정말. 글쎄. 엄마? 내 종이. 어머나, 미안. 실수? 이것 봐요. 망쳤어요. 엄마가 보여줄게. 운 좋은 사고도 있어. 바로 이런 거지. 저요? 그래. 너도 다른 크기로 해봐. 놀라워. 해보자. 여기 몇 개나 찍을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정말 대단해.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원형이라면 말이지. 이 정도면 될까요? 정말 멋지죠? 잘했어. 우리 작은 예술가. 좋아. 여기가 좋겠어. 그래요? 나무, 자연 다 있잖아. 시작하자. 좋았어. 잘 모르겠어. 뭐야? 내 거 보지 마. 뭐야? 좋아. 자리를 옮길게. 뭘 그릴까? 빙고! 정말 귀여워. 데이빗은 못 봤겠지? 내가 먼저 봤어. 아하, 잘 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원 몇 개면 멋진 그림이 돼. 어디 선을 그을지 알면 돼. 멋있지? 색을 칠하면 더 멋질 거야. 노랑은 행복한 색이야. 귀여운 새에게 잘 어울려. 초록색은 어때? 평화로운 색이야. 파란색을 더하면 더 좋지. 가장자리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 멋지게 완성되고 있어. 거의 됐어. 마무리만 하면 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정한 걸작이지. 그렇지? 그래, 마음에 들어. 저건 뭐야? 손이 필요해서. 손만 있으면 돼. 그리고 점과 선만 잘 그리면 돼. 새 얼굴이 보이지? 걱정 마. 곧 완성될 테니까. 나뭇가지가 있어야겠지?
작고 귀여운 달. 나뭇잎도 정말 평화로워. 이제 새가 보이지? 난 정말 창의력이 좋아. 정말 보고 싶다면 괜찮지? 오. 둘 다 멋진 것 같아.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정말? 괜찮으신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 다 했어? 오, 잘했어. 5분만 잘게. 그러세요. 주먹을 끌 만한 게 필요해. 적당한 게 있지. 보색을 쓰는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이 공은 너무 낡았어.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나중에. 알았어요. 물감이 많이 남았네. 내가 갖고 놀아야지. 고마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 이걸 조금. 오, 내 팔레트가 어디 갔지? 데이빗, 네가 가져갔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제목은 연못. 아하. 알았다. 페이스 페인팅 할까? 한번 해봐. 우와, 또요? 재미있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손가락을 쓸까? 발사! 하! 파란 점 공격!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우후! 이거야! 봐요, 엄마! 와, 정말 멋져. 한 가지 트릭이 더 있어. 대칭은 항상 아름다워. 네가 만든 게 바로 그 증거야. 아름다운 나비야. 선을 그으면 진짜 같을 거야. 날개를 그리고 반대편도 됐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이건 그저 시작이야. 오늘 수업 준비됐어. 좋은 수업이 될 거야. 기대된다. 첫 단어는 이거야. 적어봐. 어서 써봐. 쉽겠지. 그래, 집중해. 됐다. 어때요? 뭐야, 그게 뭐지? 다시 해보자. 알을 적어봐. 알았어요. 할 수 있어. 태도가 좋은걸. 이건 어때요? 가르치는 게 적성에 안 맞을 줄 알았어. 잠깐만, 저 고트거리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든 게 바뀔 거야. R 글자를 쓴 다음 음영을 넣어. 다음 예쁜 꽃을 그릴게. 그 다음 얼굴. 그리고 몸도. 좋아 보여. 근데 색이 좀 필요해. 미술 수업이 절자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걸 더 자주 해야겠어. 이제 빗방울이 좀 필요해. 코트 윤곽을 그릴 수 있겠어? 와, 네! 해볼게요. 이게 훨씬 쉬워. 와, 대단해! 이거 보여요? 잘했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건 널 위한 거야. 이게 네가 가진 재선이야. 어? 잠깐만! 내가 고통을 줄게, 제러드! 수업할 시간이야, 여러분. 장난 그만, 당장! 시작할까? 오늘은 그림을 그려봐. 오, 신난다!
지루해. 레디스는 뭐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니, 미술은 무의미하잖아. 뭐라도 해야겠어. 고를 수 있는 물감이 너무 많아. 너무 답답해. 잠깐, 벌써 끝났어? 생각 좀 해봐. 알겠다. 내 체인으로 쓸 수 있어. 캔버스를 흰 물감으로 칠했어. 체인을 다른 위치와 각도에 배치할게. 그런 다음 종이 위에 색 물감을 떨어뜨려. 가장자리를 번갈아가며 칠해. 이 금속 고리를 통해 사슬을 잡아당겨. 물감이 움직일 거야. 그럼 독특한 패턴이 생기지. 알아. 꽤 멋지지? 이제 박수 쳐도 돼. 무슨 소리야? 와, 정말 멋지다. 하지만 내 유니콘이 더 예뻐요. 맞죠? 제러드, 세계 사용. 감정의 표현. 예술적인 전제성을 갖고 있을 줄 알았어. 괜찮네, 메디슨. 여기 너네 성적이야. 이게 공평한 것 같네. 브라보, 제러드. 브라보. 하지만 재능은 내가 있는데. 이젠 아니야. 완전 사랑해요, 쌤. 완전 좋아. 뭐가 이래 오래 걸려? 어서 빨리. 여기서 하루 종일 못 기다리는데. 지나가요. 이런, 여기 벽이 있네. 간지러워. 난 치과가 좋아. 제러드, 조용히 해. 응, 뭐라고 했어? 그만해. 우리 매주 여기 오면 안 돼. 제러드, 그러지 마. 이게 뭐지? 부드럽고 푹신푹신해. 곰인형을 낳는 것 같아. 그래, 멋지지. 멈춰봐, 너 앉아. 장난은 그만, 알았지? 뭐 좀 그려보자.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잘 봐. 와우. 종이에 작은 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다양한 색을 쓸게. 동그라미로 배열해줘. 이제 모든 선에 위에 검은 점을 더해줘. 다음 더 가는 펜으로 더 작은 선을 그려. 한 무리의 군중 같아 보이지? 서로 손잡게 만들게. 연필로 그림자를 더해줄 수 있어. 연필을 문지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어때? 꽤 멋지지? 와, 정말 멋져. 이제 너 차례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 여기 있었네. 들어와요. 아, 저기 시간. 신경 쓰지 마요. 갈게. 어서, 딸. 천천히 해, 아빠. 하지만 대회는 완벽해야 해. 넌 정말 재능이 많아, 딸. 하지만 제발, 우린 가야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부담 주지 마. 아빠, 잠깐. 우와! 안 돼, 우리 딸.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니야, 내 그림이 망가졌어. 이것 좀 봐. 그래, 끔찍해 보이네. 대회는 어쩌고, 지금 몇 시지? 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알겠다. 아빠가 구하러 간다. 펜 두 개로 그림을 그려.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될 거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자, 됐다. 꽤 괜찮지? 와, 마음에 들어, 아빠. 이제 들어가. 바로 따라갈게. 저 왔어요. 와, 믿을 수가 없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딸. 다 내 놀라운 재능 덕분이야. 이제 다음 걸작을 만들 시간이야. 이 정도면 물감은 충분해. 이제 펼쳐볼게. 안녕, 아들. 샤워하니 좋아. 머리 좀 말려야겠다. 머리에 부는 바람만큼 좋은 것도 없어. 샬랄랄라. 엄마, 조심해. 새로운 모습을 시도해볼까? 조심해. 저 모자 좋아하는데. 이거 괜찮아 보이네. 안 돼.
엄마! 엄마가 내 그림을 망쳤어! 왜 그랬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훨씬 낫네. 다 엄마 잘못이야. 이제 어떡해! 얘야, 정말 미안해. 몰랐어.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봐.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붓게. 동그랗게 부을 거야. 그리고 다양한 색을 쓸 거야. 그런 다음 헤어드라이어기로 퍼뜨려. 이렇게 하면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지. 물감이 섞여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 거야. 엄마, 정말 놀라워. 나도 알아, 얘야. 하지만 헤어드라이어기 없이는 할 수 없었어. 와, 똑똑한데. 나 영감이 떠올랐어. 뭔가 그려야겠어. 바로 그거야. 멈춰봐, 엄마. 이게 필요해. 괜찮아. 오늘 머리는 엉망이겠다. 이 케이크 굽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난 치워야겠다. 엄마, 엄마, 봐! 우리 휴가 가자. 저 황금빛 모래사장 좀 봐. 어때? 나도 휴가가 필요하긴 해. 하나만 확인하자. 좀 부족한데. 아니, 비행기표도 있고 숙소도? 안 되겠어. 갈 일 없겠어, 제러드. 아, 너무 불공평해. 괜찮아. 그냥 열대섬에 있는 걸로 상상할게. 미안해, 아들.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걸 보면 기운이 날 거야. 이것 좀 봐. 해변에 있던 조개 껍데기야. 잠깐, 예쁘다. 하지만 조개 껍데기로 날 매수할 순 없어. 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뭔가 있을 거야. 잠깐, 이 알루미늄 호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호일을 구겨. 호일을 물감 위로 톡톡 두드려. 이렇게 하면 서로 섞일 거야. 질감 효과가 나지? 그런 다음 세부사항을 더해줘. 이 조개 껍질처럼 마치 해변에 있는 것 같아. 해안가에 치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러드, 이거 좀 봐. 꽤 고요하지 않니? 와, 태닝하고 싶어져. 맞자, 엄마. 근데 이건 휴가가 아니잖아, 그렇지? 잠깐, 다른 생각이 있어. 판매 표시가 필요해. 이제 기다리자. 아하, 잘 속아. 아니, 기꺼이 구매하려는 고객이네. 방금 뭐지? 우린 부자야.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오늘 최고의 날이야. 엄마 최고야. 같이 가. 집에 가면 엄만 그림 그리기 시작해. 내가 벌써 다음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 너무 달콤해. 정말 내 예술에 영감을 주고 있어. 여기 무슨 일이지? 오, 규칙 알잖아, 아가씨. 사탕은 금지야. 그리고 누가 사탕을 이렇게 많이 먹어? 오, 이건 뭐가 문제야? 설명 좀 해줄래? 멋지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궁금한데? 오늘 여기 무슨 일이야? 대체? 교장 선생님! 사탕은 안 돼. 이제 벌 받을 차례야. 아니, 잠깐! 우와! 여긴 어디야? 에헴, 이제 다 집중하고 있으니 도구를 챙길 시간이야. 이건 새소리야. 그리고 첫 번째 예술 챌린지. 생각해보자. 이 스카프 별로 어렵진 않겠군. 뭐야? 설마 이거 그거야? 여기서 나가, 바보 같은 새! 그러면 내가 좀 유리해지지. 사실 더 유리하게 해줄 게 있어.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어쨌든 앞서 말했듯. 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좋아, 드디어 내 물건들. 좋아, 또 다른 지루한 책이네. 도움이 안 돼. 고글? 다 전혀 쓸모가 없어. 이 수학은 다 뭐야? 뭐라는지 알 턱이 있나? 그런데 숫자를 쓸 수 있겠어? 몸통을 그려놓으면 마법의 숫자를 몇 개 쓸 수 있어.
그리고 머리에도. 어때? 새 같아 보이기 시작하지? 색칠할 때까지 기다려봐. 괜찮니? 내 작은 병아리. 내가 멋지고 예쁜 깃털을 줄게. 무지개 색으로 말이야. 다 됐다. 어때요? 안에 숫자들 보여요? 멋지다. 그럼 이쪽은? 무슨 나쁜 날씨에 갇혔어요. 이게 내 최선이에요. 이번 판은 애니 승리. 아우 좋아. 내 거야. 고마워. 이런 조건에서는 일 못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오, 다음 챌린지. 나 때는 사과가 엄청 많았지. 어떻게 시작할지 알아?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원이야. 근데 줄기 그릴 자리가 없네. 원이 종이 전체를 차지했어. 다시 원점이야. 약간의 영감을 쓸 수 있는데. 잠깐, 완벽한 사과가 보여. 으흠, 제대로 정신 팔린 것 같아 보이는데. 해보자구. 미션 애플 임파서블 발효 중이야. 무기도 있고 준비됐어. 깔끔하게 조심히 자르면 돼. 어? 애니가 뭐라고 있지? 그만해! 앉아! 미안해요. 거의 다 했는데. 그냥 내가 아는 걸 그려야겠다. 애플 같은 단어를 말이야. 그건 쉽지. P-P-L-E. 잠깐만. 단어를 5로 나누면, 아니 사과를.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어. 좋아. 저 5를 좀 더 크게 만들어보자. 숫자가 사과의 절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이게 숫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모를걸? 이걸 채우고 나면 말이지. 딱 맞는 색으로 칠하면 입체감이 있어 보일 거야. 오, 줄기를 까먹으면 안 되지. 그림자를 좀 만들어주고 세부적인 것들을 더하면 먹기에 충분히 맛있어 보이지. 그렇지 않아? 짜잔! 다 끝났다. 나도. 진짜 같아. 이건 진짜 단조롭네. 생각할 것도 없어. 브라보 애니. 내가 이겼다. 좋았어. 진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가 벌써 이걸 씹어먹었어. 내 건 다행히 신선해. 내 사랑스런 아기 너무 잘생겼어. 너희 둘이 이걸 그려보면 어때? 지금! 해보자구. 난 강아지 전문가거든. 그냥 머리, 몸, 다리 네 개만 그리면 돼. 하지만 이건 좀 지루해 보이네, 그치? 다시 해보자. 더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전히 별로야. 아니야. 아직도 엉망이야. 가! 야! 하? 뭐요? 진정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손바닥을 대고 하면 돼. 일단 윤곽선만 잡히면 디테일은 창의적으로 더할 수 있거든. 믿어봐. 정말 멋질 거야. 봤지? 이제 남은 건 약간의 색칠이야. 이 녀석은 초콜릿 브라운 느낌이 나네. 분홍색 혀를 잊을 순 없지. 강아지의 트레이드마크잖아. 짜잔! 마음에 들어요? 묘하게 닮았어. 그리고 넌? 애니? 뭐? 그린 거 없어?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긴 거네, 엠마 선생님. 이거 맛있겠다. 고마워요. 초콜릿 강아지.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맛있어 보인다. 너무 부드러워. 불공평해. 진정해. 하나 먹어봐. 진짜로요? 고마워요. 물론이지. 약간의 현실주의가 필요해. 아가씨들.
여기요? 오, 미안해요. 우리가 그 손을 그려야 하나요? 좋아, 알겠어. 내게 계획이 있어. 어디 보자. 이 손이면 될 거야. 하지만 저게 훨씬 나은데. 손 빌린다는 게 이거지. 이걸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 이번엔 내가 이겼어. 쌤 봐요. 잠시만. 진짜로? 알았어요. 이거 좀 재밌는데? 아하. 잘했어. 허, 애니? 허? 이상하네. 여기 퀴즈 있어? 허? 그만해, 일하고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게 유용할 수 있어? 예술은 영감이지, 모방이 아니라. 이 꼬인 손가락 그리느라 뇌가 바쁘네. 빨간 손톱은 항상 옳지 않겠어? 이거 정말 잘 되고 있어. 다 됐다. 어디로 갔지? 어쨌든. 자, 들어봐요. 좋아요. 내 건 초라해 보여. 세상에, 굉장해. 누구한테 손 흔드나? 다 내 상품이지. 와, 이거 굉장하다. 난 예술의 여왕이야. 부럽니? 잘했어요. 생각도 하지 마. 안녕, 이걸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시작! 식은 죽 먹길걸? 이번 판은 분홍색이 제일 중요해. 어, 좋아. 우선 종이컵이 나오고. 풍선건 분홍색이 제일 좋아. 사이즈 생각은 하지도 않네. 12.7cm 정도겠지? 이제 제일 맛있는 부분. 너무 좋다. 하지만 초록색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그래? 그거 원래 아이스크림이었어? 우와! 이걸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너 초록색 원했잖아, 맞지? 아마추어 같은 실수네. 현실적일수록 더 좋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들부터 시작하자. 색깔은 항상 두 번째에 나와야 돼. 이렇게 더 나은 기초를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세한 부분들로는 틀릴 수가 없어. 봤지? 아이스크림이야. 컵에 바로 쓰여 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색칠할 시간.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배고파진다. 그리고 있던 게 진짜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거의 됐네. 여기 몇 가지 디테일을 넣어주고. 자, 됐다. 끝났어. 눈으로 마음껏 즐겨요. 어? 어디 좀 보자. 바로 이게 걸작품이지. 자, 와, 진짜 아이스크림 통으로 변했어. 지금까지 이게 제일 좋은 상일지도 몰라. 이건 고문이야. 난 브로콜리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무 맛이 나. 다음은 뭐지? 난 준비물을 철저히 갖춰놨어. 그래, 그러던가. 예? 누구지? 우와, 좋았어. 한번 해보자.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이모티콘이라니, 모양을 활용해야지. 동그라미 말이야. 아, 뭘 써야 할지 알겠군. 새로운 물감을 써야겠어. 뭐 하는 거야? 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정말 믿을 수가 없네. 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새로운 방법을 써야지. 노란색 물감 준비. 완벽해. 이제 재미있어지겠군. 들어가라. 우와, 너무 예쁘다. 뭘 만드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당연히 이모티콘이죠. 정말 독특하죠? 윈디? 아, 내 거 보고 싶다고?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그래, 나도 알아. 난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꽃이 곳곳에 둥둥 떠 있었다니까. 완전 대박이지? 그래. 안녕하세요. 아, 어? 네. 꽃 얘기 중이었는데. 저 말씀이신가요? 알았어요. 저희가 그려드리죠. 근데 뭘로 그리지? 붓이 없는데? 웬디 걸 잠깐 써도 될까? 살금살금? 이거 꽤 좋은데? 이제 좀 더 굵은 선을 그려야지. 젠! 그거 내 붓이잖아! 당장 돌려줘! 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뭔가 색다른 걸 써야겠어. 아주 색다른 거. 먼저 병 바닥을 물감에 담그고 활짝 핀 꽃을 만들 거예요. 꽤 간단해 보이죠? 조금 더. 모양이 완벽하군. 다른 색도 더해볼까요? 정말 근사해 보이기 시작하죠? 나쁘지 않네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내 건 꽤 멋지게 나왔어. 이럴 수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나 주는 거야? 고마워, 제니퍼. 감동이야. 허그는 나중에 하자. 짝사랑에서 영감을 얻었어. 좋아해야 할 텐데. 한번 해보자. 안녕, 데이빗. 좋았어. 뭐라고 썼지? 나도 답장을 해야지. 심장아, 나대지 마. 어디 보자. 으악! 내 책! 미안, 내가 도와줄게. 아, 부드러워. 아, 우와. 아, 내 책? 어, 그래. 그럼. 그래, 고마워. 나 사랑에 빠졌어. 잠깐, 한 번 더 보자. 그래, 젠 특별해. 아, 바로 그거야. 서로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 좋아. 우와, 기억나. 정말 다정해. 사랑해. 아트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도 중요해.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예술로 표현하자. 첫 붓질이 제일 중요해. 파란색을 좀 더하고. 잘 되고 있어. 아닌가? 끔찍해. 안 돼! 종이가 많아서 다행이야. 오, 좋아. 이건 더 끔찍해. 제발 집중하자. 장난하는 거야? 꽃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좋아. 진정하자. 심호흡하고.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작하자. 조심, 조심. 으츠! 어? 망했어. 잠깐만. 재미있는 모양이야. 이거 괜찮네. 붓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이건 꽃잎이야. 빙 둘러서 그려주고 나서 녹색으로 잎과 줄기를 그려. 완성되는 게 보이지? 조심해서 그려야 돼. 이 둘을 연결해도 돼. 공간이 멋지게 채워져.
잘 될 줄 알았어. 우와! 이거 네가 그린 거야? 너 가져, 애니. 그릴 게 더 있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지. 걱정 마. 아직도 테마는 같아. 붓질 몇 번이면 잎이 진짜 같아져.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풀을 그릴 수도 있어. 다음은 조금 복잡해. 물감을 이렇게 짜서 재미있는 무늬를 만들 거야. 풍선으로. 정말 만족스러워. 도장처럼 찍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재미있고 독특한 꽃이 돼. 이것도 잊지 마. 멋지지? 대단해. 어때? 데이빗!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비밀 재료. 기분 좋은 그림이야. 액자에 걸어도 되겠어. 더 그려야지. 영감이 필요해. 음흠. 그래. 뭐라고? 오, 수잔. 넌 정말. 글쎄. 엄마? 내 종이. 어머나, 미안. 실수? 이것 봐요. 망쳤어요. 엄마가 보여줄게. 운 좋은 사고도 있어. 바로 이런 거지. 오! 저요? 그래. 너도 다른 크기로 해봐. 놀라워. 해보자. 여기 몇 개나 찍을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정말 대단해.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원형이라면 말이지. 이 정도면 될까요? 정말 멋지죠? 잘했어. 우리 작은 예술가. 좋아. 여기가 좋겠어. 그래요? 나무, 자연 다 있잖아. 시작하자. 좋았어. 잘 모르겠어. 뭐야? 내 거 보지 마. 뭐야? 좋아. 자리를 옮길게. 뭘 그릴까? 빙고! 정말 귀여워. 데이빗은 못 봤겠지? 내가 먼저 봤어. 아하, 잘 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원 몇 개면 멋진 그림이 돼. 어디 선을 그을지 알면 돼. 멋있지? 색을 칠하면 더 멋질 거야. 노랑은 행복한 색이야. 귀여운 새에게 잘 어울려. 초록색은 어때? 평화로운 색이야. 파란색을 더하면 더 좋지. 가장자리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 멋지게 완성되고 있어. 거의 됐어. 마무리만 하면 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정한 걸작이지. 그렇지? 그래, 마음에 들어. 저건 뭐야? 손이 필요해서. 손만 있으면 돼. 그리고 점과 선만 잘 그리면 돼. 새 얼굴이 보이지? 걱정 마. 곧 완성될 테니까. 나뭇가지가 있어야겠지? 작고 귀여운 발. 나뭇잎도 정말 평화로워. 이제 새가 보이지? 난 정말 창의력이 좋아.
정말 보고 싶다면 괜찮지? 오. 둘 다 멋진 것 같아.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정말? 괜찮으신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 다 했어? 오, 잘했어. 5분만 잘게. 그러세요. 주먹을 끌만한 게 필요해. 적당한 게 있지. 보색을 쓰는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이 공은 너무 낡았어.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나중에. 알았어요. 물감이 많이 남았네. 내가 갖고 놀아야지. 고마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 이걸 조금. 오, 내 팔레트가 어디 갔지? 데이빗, 네가 가져갔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제목은 연못. 아하. 알았다. 페이스 페인팅 할까? 한번 해봐. 우와, 또요? 재미있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손가락을 쓸까? 발사! 파란 점 공격!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우후! 이거야! 봐요, 엄마! 와, 정말 멋져! 한 가지 트릭이 더 있어. 대칭은 항상 아름다워. 네가 만든 게 바로 그 증거야. 아름다운 나비야. 선을 그으면 진짜 같을 거야. 날개를 그리고 반대편도 됐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이건 그저 시작이야. 영감이 좀 필요해. 배고파 죽겠네. 오, 알겠다. 난 늘 준비되어 있지. 지금 장난해? 뭐 먹어야 된다고. 당신은 항상 배만 생각해. 엄마, 어떻게 좀 해봐. 미안해 아가야, 오래 안 걸릴 거야. 완벽은 서두르면 안 돼. 지루하잖아. 이건 불공평해. 좀 서둘러봐. 엠마 화났어. 그거 내놔. 자기 거 쓰면 되잖아. 안 돼. 잘한다. 그 얘긴 나중에 해. 쌀이 사방에 있잖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물 한 잔에 식용색소 몇 방울을 넣을 거야. 한번 저어주고. 이제 쌀을 넣어. 다음은 접착제가 필요해. 그림에 풀을 칠할 거야. 잔디밭 부분에만. 이제 쌀이 필요해. 풀 위에 쌀을 뿌릴 거야. 그림의 다른 부분에 다른 색깔의 쌀을 쓸 수 있어. 이제 남은 쌀을 붙여버려도 돼. 와우, 먹기에도 충분히 좋아 보이네. 어떻게 생각해, 엄마? 와우,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는 어때? 엠마 혹시 뭐라고 했어? 잠깐, 무슨 일이야?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빠 바보 같아. 아직 안 끝났어. 종이가 좀 필요해. 이것 좀 봐. 자화상이야. 멋지긴 한데 이번 판은 엄마 승. 고마워 아가야. 이제 넌 방 청소 면제야. 오, 이거 재밌다. 오, 이거 뭐야? 쟤 좀 봐. 엠마, 그거 내려놔. 메롱메롱. 당장 그만두렴. 내 말 듣고 있니?
아, 이런, 또 눈 이상하게 뜨네. 이거 큰일인데. 어, 진정해. 이거 해봐. 내놔. 아,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져. 아, 훨씬 낫네. 당신은 날 잘한다니까. 잠깐,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무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자연을 사랑해야지. 이 검은 펜은 나뭇가지랑 줄기 그리기 딱 좋아. 좋아 보이네. 이제 작은 사각형 뽁뽁이를 갖고 와서 물감에 찍을 거야. 분홍색과 흰색을 섞어서 그림 위에 두드려줄 거야. 나뭇잎 느낌이 나지? 아름다운 꽃나무야. 엠마, 이거 마음에 들어? 이런 실수! 와, 엄마 놀라워요! 나도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나 어때 보여? 더 잘생겼다고 하지 마. 나 예술 작품이잖아. 진심이야? 좋은데 아빠? 우승자는? 엄마! 또? 와, 정말 영광인데? 진짜? 이 뽁뽁이 터뜨려야지. 이게 무슨 냄새지? 고약한데? 이쪽에서 오고 있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럴 줄 알았어. 뭐가 문제야? 내 자연 채취인데 좋기만 하구만. 자, 이게 딱이야. 써. 많이? 알았어. 적어도 냄새는 안 나겠지. 고마워. 우리 처음 만난 밤 같아. 그날 밤도 내 위생 상태는 안 좋았지. 너무 로맨틱했어. 키스해줘. 거부할 수 없지. 웩! 더러워! 어? 오, 어, 안녕 아가야. 미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들어봐. 뭐 하는 거야? 알았지? 해보자고. 우선 데오드란트를 분리할 거야. 이렇게. 이제 용기에 물감을 채워. 그리고 나서 롤러를 다시 끼워. 종이에 대고 누르면 물감이 나오지. 우처럼 말이야. 예술이 절로 탄생하겠지. 이것 좀 봐. 액자에 넣어야겠어. 이거 봐. 훌륭하지? 같이 노력한 거야. 우와! 거실에 걸어도 되겠다. 할머니 사진을 대신할 수 있겠어? 선 넘네. 동점이야. 그럴만해. 빨리 키스해야겠는데. 아, 너무 졸려. 엠마, 유후. 전형적이네 엄마. 그냥 눈 감고 있어야지. 와, 혀로 코 만질 수 있다. 와, 대단한 재능이지. 너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어머나, 분홍색이 잘 어울리네. 살아있는 기분이야. 익숙해질 것 같은데. 좋아, 아빠. 조금만 조용해요. 잠 좀 잘 거야.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린 최선을 다했어. 어, 그림자 인형극은 어때? 그림자 인형극? 어때? 꽤 인상적이지? 진작 이거부터 해주지. 정말 재밌어요. 오, 그림자 인형들을 꺼내는 거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오, 좋은 생각이 있어. 종이 위에 손을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주위를 그려. 이제 약간의 디테일만 더해주면 돼. 눈 같은 거 말이야. 용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색이 좀 필요해. 불꽃도 잊으면 안 되지. 이것 좀 봐. 우와!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풍선 아트를 좀 해볼 거야. 강아지! 야! 물러서 너! 도망가! 굉장한 쇼네! 둘 다 이겼어! 봐! 아우, 멋지다! 머리 예쁘게 하고 싶어. 알겠다. 자, 여기! 이걸로 뭘 해야 하는 거야? 알겠다. 이 연필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머리끈도. 이거면 될 것 같아. 연필 두 개에 고무줄을 감아줄 거야.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두 번째 연필은 다른 쪽 끝에 붙여줘.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컵케이크 그림 위에 연필을 댄 다음에 그대로 따라 그려.
두 번째 연필이 복사본을 만들지. 이것 좀 봐. 이제 색칠만 하면 돼. 선 안으로만 칠해줘. 정말 멋질 거야. 자, 다 됐다. 마음에 들어? 이건 내 거야. 어디 한번 보자. 우와, 꽤 용리한걸. 난 뭘 할 수 있을까? 연필을 함께 묶을 거야. 그리고 새총으로 써야지. 이거나 받아라. 조심! 그만해! 아이야! 아우! 나 어지러워. 당해도 싸지 뭐. 아빠 나이스 샷! 우승자는 확실하네. 너무 좋아, 아가야. 여긴 어디야? 웃기기도 해라. 오, 이 크레용 좋은데. 자, 엄마. 잘 던졌어. 잡았다. 이건 너무 쉬워. 아우, 내가 좀 흥분했나 보네. 다 망가졌어. 그거 갖고 잘해봐. 괜찮아, 이 접착제가 있으니까. 나 DIY 잘하거든. 새 것처럼 될 거야. 해보자. 없던 일로 해줘. 걱정 마, 다른 계획도 있어. 이걸 쓸 수 있어. 농담하는 거지? 그건 안 될 걸, 아빠. 적어도 노력하고 있잖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자기야, 엉망치 내려놔. 다 생각이 있다고.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 나비 템플릿 위에 분필을 뿌릴 거야. 그리고 위에 플라스틱 시트를 올려놔. 이제 긴장감을 풀어볼까? 이건 내 취향의 예술이야. 우리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난 내 예술에 집중할 거야. 나쁘지 않았어. 나도 끝냈어. 템플릿을 치울게. 좋아 보인다.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내 수박이 마음에 들어? 이거 어렵다. 동점이에요. 받아들일게. 잘했어. 그릇에 우유를 좀 부어볼까? 그리고 식용색소를 몇 방울? 빨간색에? 파란색까지? 노란색도 빠지면 안 되지. 이제 면봉을 써서 우유를 살짝 건드리면 짜잔! 움직인다. 원하는 방향 어디로든 갈 수 있어. 이제 한번 섞어볼까? 아, 심심하다. 뭘 해야 하지? 아, 그림을 그려야지. 주황색부터 시작하자. 너무 재밌다. 그림을 그리면 절대 심심해질 틈이 없지. 목을 좀 축여볼까? 뭐야? 손에 물감이 다 묻어버렸잖아. 엉망이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유리잔에 다 묻었는데. 아, 난 전자라니까. 자, 투명 유리잔을 준비했고 손가락에는 물감을 묻혔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위에 울퉁불퉁하게 선을 그려. 선을 더 그려볼까? 그리고 물감 자국 밑에도 살짝 칠해줘야지. 와, 너무 귀엽다. 유리잔에 꼬마 장구가 달려있는 것 같아. 원래보다 훨씬 더 예쁜걸.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주스나 더 마셔야지. 아, 시원해. 바로 이거지. 안녕. 나 이 자켓 새로 샀는데 어때? 50% 세일하고 있어서 샀어. 대박이지? 그래. 그러네. 내 새 자켓은 어때? 핸드폰 케이스도 새로 샀는데. 그건 작년 유행 아니야. 난 파디 케이스야. 참나. 내 공책도 볼래? 스티커로 잔뜩 꾸며놨어. 하트에, 별에, 아이스크림까지 다 있다고. 뭐? 내 공책은 너무 밋밋하잖아. 이걸로는 안 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마커가 있긴 한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마커랑 칼을 준비하고 끝을 자르는 거야. 몇 번 더 하면 하트가 완성되지. 아,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내 공책 위에 도장처럼 찍는 거야. 하트만 할 필요는 없지. 짜잔! 하트랑 별까지 완성됐다.
내 공책도 예쁘지. 스티커는 필요 없어. 우와, 네가 만든 거라고? 다람쥐야, 아이스크림은 줘야지. 돌아오라고. 아, 미술 시간이다. 나는 화가지. 그림 그리기가 최고야. 이런, 컴퓨터에 물감이 튀었네. 그냥 닦으면 되겠지. 번지고 있잖아. 큰일이다. 더 엉망진창이 됐어. 분홍색으로 변해버렸네. 이제 큰일 났다. 응? 일어났다. 날 왜 그렇게 보는 거지? 이상하게 구네. 의심스러워. 내 노트북이! 무슨 일이야? 이거 네 짓이지? 이게 뭐지? 빨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여기 가엾은 내 노트북을 두고 물감을 더 쓰자. 그래, 물감을 더 추가하는 거야. 흰색, 노란색, 보라색까지. 너무 예쁘다. 어두운 노란색도 조금만. 이제 빨대도 준비할려. 그리고 물감을 불어줄 거야. 공기를 불어서 물감이 퍼지게 하는 거지. 계속해서 다른 색깔도 더해줘야지. 모양이랑 질감이 진짜 멋져. 와, 예술 작품이 따로 없는데?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 같아. 실수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다니. 우와, 저 노트북 너무 예쁘다. 거의 다 쌌다. 으악! 쓰러진다. 휴, 계속 이러네. 잠깐, 저거 물감 아니야? 아, 물감에 이젤까지. 이걸 꺼내두다니. 이건 운명이야. 누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문은 닫혔으니까 이제 그리자. 역시 분홍색은 예뻐. 그림에 재능이 있나 봐. 필요한 건 다 챙겼다. 잠깐, 뭐야? 내 그림 어때? 멋지지? 아, 그래. 그러네. 내 캔버스를 망쳤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캔버스에 테이프로 완벽한 A를 만들고 또 같은 물감이 필요해. 파란색은 여기에, 노란색까지. 온갖 색을 다 쓰자. 이제 스펀지로 청소를 해볼까? 장난이야. 이것도 다 그림이라고. 물감 위를 스펀지로 두드려줘야지. 테이프에 물감이 묻어도 괜찮아. 두드리는 것도 진짜 재밌다.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휴, 다 했다. 물감으로 캔버스를 다 채웠어. 테이프도 다 떼어냈다. 너무 예뻐. 완성작이 아주 마음에 드는군. 우와, 누나 짱이다. 진짜 천재적이야. 나도 해줘. 실이 어쩌다 이렇게 엉켰지. 우와, 할머니. 내 실이. 이게 뭐야? 안돼 안돼, 내 그림 어떡하지? 이게 다 실 때문이야. 잠깐, 실이라고? 이거다. 벌써 물감이 묻었으니까 해보자. 캔버스에 검은색 물감을 칠해주고 금색 물감에 담근 실을 캔버스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몇 가닥을 더 올려볼까? 됐다. 전체 캔버스를 채웠어. 이제 테이프가 안 묻은 부분을 붙여줄 거야. 자, 그럼 캔버스를 들어 올리자. 짜잔! 실이 떨어지면 끝! 우리 손자 엄청난 그림을 만들었구나. 할머니한텐 네가 최고의 화가야. 내가 그린 것 중 최고인 것 같아.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깊은 인상을 남길까? 파란색부터 시작하자. 다른 색깔도 쓰기는 해야지. 하트는 분홍색으로 채워야 하고.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야 할 텐데 마음에 들어 할까? 놔주는 거야? 끔찍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쓰레기야. 으악! 뭐야? 손에 물감이 묻었잖아. 정말 최악의 하루로군.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빨리 물감을 지워야겠어. 비누로 빡빡 씻어야지. 어? 이게 뭐지? 우와! 물감이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어. 바로 이거다. 물에 세제를 짜주고 물감도 조금 섞어줄 거야. 나무 막대로 서로 잘 섞어주면 짜잔! 예쁜 거품이 완성됐어. 그치만 거품이 더 필요하니까 빨대를 써보자. 와, 이 거품 좀 봐. 계속해야지. 빨대야, 잘 가라. 이제 종이를 거품에 찍어야지. 기대된다. 우와, 종이에 거품이 묻어났어. 안녕, 내가 이 카드를 만들었어. 놔주는 거야? 너무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들어. 수업 들으러 같이 갈래? 성공이다. 영감이 좀 필요해. 배고파 죽겠네. 오, 알겠다. 난 늘 준비되어 있지. 지금 장난해? 뭐, 먹어야 된다고. 당신은 항상 배만 생각해. 엄마, 어떻게 좀 해봐. 미안해, 아가야. 오래 안 걸릴 거야. 완벽은 서두르면 안 돼. 지루하잖아. 이건 불공평해. 좀 서둘러봐. 엠마 화났어. 그거 내놔. 자기 거 쓰면 되잖아. 안 돼. 잘한다. 그 얘긴 나중에 해. 쌀이 사방에 있잖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물 한 잔에 식용색소 몇 방울을 넣을 거야. 한번 저어주고. 이제 쌀을 넣어. 다음은 접착제가 필요해. 그림에 풀을 칠할 거야. 잔디밭 부분에만. 이제 쌀이 필요해. 풀 위에 쌀을 뿌릴 거야. 그림의 다른 부분에 다른 색깔의 쌀을 쓸 수 있어. 이제 남은 쌀을 붙여버려도 돼. 와우, 먹기에도 충분히 좋아 보이네. 어떻게 생각해, 엄마? 와우,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는 어때? 엠마 혹시 뭐라고 했어? 잠깐, 무슨 일이야?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빠 바보 같아. 아직 안 끝났어. 종이가 좀 필요해. 이것 좀 봐. 자화상이야. 멋지긴 한데 이번 판은 엄마 승. 고마워, 아가야. 이제 넌 방 청소 면제야. 오, 이거 재밌다. 오, 이거 뭐야? 쟤 좀 봐. 엠마, 그거 내려놔. 메롱메롱. 당장 그만두렴. 내 말 듣고 있니? 어, 이런. 또 눈 이상하게 뜨네. 이거 큰일인데. 진정해. 이거 해봐. 내놔.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져. 훨씬 낫네. 당신은 날 잘한다니까. 잠깐,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무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자연을 사랑해야지. 이 검은 펜은 나뭇가지랑 줄기 그리기 딱 좋아. 좋아 보이네. 이제 작은 사각형 뽁뽁이를 갖고 와서 물감에 찍을 거야. 분홍색과 흰색을 섞어서 그림 위에 두드려줄 거야. 나뭇잎 느낌이 나지? 아름다운 꽃나무야. 엠마, 이거 마음에 들어? 이런 실수. 와, 엄마 놀라워요. 나도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나 어때 보여? 더 잘생겼다고 하지 마. 나 예술 작품이잖아. 진심이야? 좋은데, 아빠? 우승자는? 엄마! 또? 와, 정말 영광인데? 진짜? 이 뽁뽁이 터뜨려야지. 이게 무슨 냄새지? 고약한데? 이쪽에서 오고 있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럴 줄 알았어. 뭐가 문제야? 내 자연 채취인데. 좋기만 하구만. 자, 이게 딱이야. 써!
많이? 알았어. 적어도 냄새는 안 나겠지. 고마워. 우리 처음 만난 밤 같아. 그날 밤도 내 위생 상태는 안 좋았지. 너무 로맨틱했어. 키스해줘. 거부할 수 없지. 왜? 더러워. 어? 안녕 아가야. 미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들어봐. 뭐 하는 거야? 알았지, 해보자고. 우선 데오드란트를 분리할 거야. 이렇게. 이제 용기에 물감을 채워. 그리고 나서 롤러를 다시 끼워. 종이에 대고 누르면 물감이 나오지. 우처럼 말이야. 예술이 절로 탄생하겠지. 이것 좀 봐. 액자에 넣어야겠어. 이거 봐. 훌륭하지? 같이 노력한 거야. 우와! 거실에 걸어도 되겠다. 할머니 사진을 대신할 수 있겠어? 선 넘네. 동점이야. 그럴만해. 빨리 키스해야겠는데. 아, 너무 졸려. 엠마, 유후. 전형적이네, 엄마. 그냥 눈 감고 있어야지. 봐, 혀로 코 만질 수 있다. 봐, 대단한 재능이지. 너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어머나, 분홍색이 잘 어울리네. 살아있는 기분이야. 익숙해질 것 같은데. 좋아, 아빠. 조금만 조용해요. 잠 좀 잘 거야.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린 최선을 다했어. 오, 그림자 인형극은 어때? 그림자 인형극? 어때? 꽤 인상적이지? 진작 이거부터 해주지. 정말 재밌어요. 오, 그림자 인형들을 꺼내는 거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오, 좋은 생각이 있어. 종이 위에 손을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주위를 그려. 이제 약간의 디테일만 더해주면 돼. 눈 같은 거 말이야. 용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색이 좀 필요해. 불꽃도 잊으면 안 되지. 이것 좀 봐. 우와!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풍선 아트를 좀 해볼 거야. 강아지. 야, 물러서 너. 도망가. 굉장한 쇼네. 둘 다 이겼어. 봐. 아우, 멋지다. 머리 예쁘게 하고 싶어. 알겠다. 자, 여기. 이걸로 뭘 해야 하는 거야? 알겠다. 이 연필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머리끈도. 이거면 될 것 같아. 연필 두 개에 고무줄을 감아줄 거야.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두 번째 연필은 다른 쪽 끝에 붙여줘.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컵케이크 그림 위에 연필을 댄 다음에 그대로 따라 그려. 두 번째 연필이 복사본을 만들지. 이것 좀 봐. 이제 색칠만 하면 돼. 선 안으로만 칠해줘. 정말 멋질 거야. 자, 다 됐다. 마음에 들어? 이건 내 거야. 어디 한번 보자. 우와, 꽤 용리한걸. 난 뭘 할 수 있을까? 연필을 함께 묶을 거야. 그리고 새총으로 써야지. 이거나 받아라. 조심. 그만해. 아이야. 아우. 나 어지러워. 당해도 싸지 뭐. 아빠 나이스 샷. 우승자는 확실하네. 너무 좋아, 아가야. 여긴 어디야? 웃기기도 해라. 오, 이 크레용 좋은데. 자, 엄마. 잘 던졌어. 잡았다. 이건 너무 쉬워. 아우, 내가 좀 흥분했나 보네. 다 망가졌어. 그거 갖고 잘해봐. 괜찮아, 이 접착제가 있으니까. 나 DIY 잘하거든. 새 것처럼 될 거야. 해보자. 없던 일로 해줘.
걱정 마. 다른 계획도 있어. 이걸 쓸 수 있어. 농담하는 거지? 그건 안 될 걸 아빠. 적어도 노력하고 있잖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자기야, 망치 내려놔. 다 생각이 있다고.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 나비 템플릿 위에 분필을 뿌릴 거야. 그리고 위에 플라스틱 시트를 올려놔. 이제 긴장감을 풀어볼까? 이건 내 취향의 예술이야. 우리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난 내 예술에 집중할 거야. 나쁘지 않았어. 나도 끝냈어. 템플릿을 치울게. 좋아 보인다.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내 수박이 마음에 들어? 이거 어렵다. 동점이에요. 받아들일게. 잘했어. 콘테스트 참가하실 분 모두 환영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저리 가요. 더러워. 우와, 바로 저거야. 누구 차지? 잠시만요. 제가 열게요. 발 조심하세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이 선전지 받아주세요. 가요. 이게 뭐지? 그림 그리기 콘테스트? 안 돼! 바람이 왜 부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오, 이게 뭐지? 그림 콘테스트? 고마워요. 이리 줘요. 찢어졌잖아요. 둘 다 참가하겠네요. 자, 그림 그릴 준비됐나요? 준비 운동 삼아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요? 준비 운동 치고 과하네. 알았다. 여기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오, 귀여운 것. 으악, 싫어. 예쁜 것.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법을 기대하세요. 물감이 무지개로 변신하는 걸 보세요. 물감을 약간 짤게요. 짠. 됐어요. 거의요. 좋아요. 이걸 써봐요. 만족감이 들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하네요. 이제 테이프를 뗄게요. 깨끗한 선이 최고예요. 세 개의 직선을 만들어요. 완성! 도와줘서 고마워. 멋지죠? 괜찮네요. 날 봐요. 여기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예뻐. 가요.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해요. 재미있네. 당연하죠. 모두 보고 배워요. 색이 정말 예쁘죠?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봤죠? 나도 가끔 일을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래가 만들어져요. 이 화려한 색을 봐요. 짜잔! 솔직히 좀 멋있어. 이게 다가 아니죠. 춤추는 무지개 사람이에요. 개성 만점이죠. 어때요? 멋지죠? 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점. 좋아요. 챌린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허. 가젯. 알았죠? 가젯?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네. 귀엽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좋아요. 작동시켜볼까요? 시작! 네, 시작해요.
그림과 그림을? 네, 정말 멋지죠. 마음껏 그려, 꼬마야. 예술가에겐 영감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어.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잠시 후면 완성할 거예요. 이 완벽한 선을 봐요. 세상에, 이건 안 돼. 로봇이 예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네. 아, 가요. 거의 다 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모양을 몇 개 만들고 거기 보자. 조립을 하면 완성! 플라스틱과 전화기 그림만 있으면 짠! 그림을 그려요. 참 기발하죠? 임기응변의 재주가 필요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해. 누가 이겼죠? 당연히 나오미. 뭐라고요? 역시 창의성이 중요해. 바보 같은 로봇. 넌 쓰레기 통행이야. 알았지?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뭐? 나보고 그린 거야? 이걸 농담이라고 해? 완전 실망이야. 이번에 뭘까? 여기요. 어, 알았어요. 다음은 종이접기. 휴. 종이접기? 알았어요.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사실은 집사가 줬어요. 난 비싼 종이가 더 좋아요. 금이면 더 좋겠죠? 여기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야? 어서 시작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점점 뜨거워져. 우와, 금으로 변했어. 계속해야지. 들어가. 휴, 세상에. 그래, 효과가 있어. 환상적이야. 우와. 배트양. 고마워요. 불공평해. 여기 어디 종이 없나? 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희들 맛을 보여줄까? 아휴, 다 구겨졌어. 나도 알거든요. 다리면 되지. 너무 오래 다리지 마세요. 새 것 같죠? 뭐야? 신경 끄자. 몇 번만 잘 접으면 특별한 걸로 변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곧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요. 종이를 접고 빈 곳에 그림을 그려요. 자, 됐어요. 글쎄요. 색칠 부탁해요. 이제 춤을 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건 못 이기겠어. 혹시 위쪽을 접고 반대쪽으로 또 접어요. 아래로 계속 접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해요.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작은 토끼를 그려요. 정말 귀엽죠? 작은 곰 친구도요. 귀엽죠? 색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좋아요. 이번에 동물 친구들, 색이 그림을 살려줘요. 마지막 하나.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요. 짜잔! 완성! 막상막하지만 발레리나 우승! 내 귀여운 작품은요?